시간이 없기 때문에요. 빨리 해야 되고요. 사람이 말을 얼마나 빨리 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보게 되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내용 양의 분량이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사실 이 내용은 제가 강의하려고 만든 게 아니라 저의 문제였어요. 제가 모태신앙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뭐 하라고 하면 모태요 모태하는 모태신앙.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다가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내가 만약에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면 내가 유년주일학교 때부터 선생님들로부터 기독교에 대한 진리를 세뇌당하듯이 내가 듣지 않았다면 과연 나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질문들을 갖게 되어지면서 조금 더 나아가서는 제가 다녔던 교회는 굉장히 보수적인 교회였어요. 보수적인 교회란 뭐라고 말하냐면 고신측이었어요. 고신측 아세요? 오래된 신을 섬기는 고신측. 거기다가 또 나중에 저희 교회 목사님이 고신하고 갈라지면서 합동측으로 가게 되어지는데 제가 신학교를 모든 신들이 모여있는 총신을 다녔어요. 그래서 이런 고신측, 합동측에서 자라는 가운데 속에서 저는 어릴 때서부터 들었던 말이 뭐냐? 성수주일입니다. 주일날 상거래한다, 공부한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일날 만약에 여행 가면 교통사고 나고, 수영장 가면 물에 빠져 죽고, 등산 가면 떨어질 거고, 스케이트장 가면 손 날아가는. 주일날은 오락을 금하는 그런 것들을 강요받았고요. 뭐 주일날 뭘 산다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어요. 뭐 시험을 보러 간다. 그건 뭐 시험을 떨어지는 한이 있어도 안 보러 가야 되는 그런 것들이고요. 예배 시간에 다리를 꼬고 예배를 드린다. 이거는 신령과, 그때 당시는 신령과 진정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은 영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이라는 것이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이었는데, 그때 당시는 뭔가 이렇게 차렷자석과 뭔가 신령한 이런 그 말의 그 분위기가 가져다주는 뉘앙스처럼 신령한 그것이 스피릿 이 성령이라는 것보다는 이 어떤 그 신령하다라는 것과 더불어 워드라는 말씀보다는 진정이라는 게 이게 뭔가 같은 이런 자세 태도라고 하는 외형적인 것들로 이렇게 받아들이게끔 되어졌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이렇게. 그래서 그 장로님이 나와서 기도하시면 거룩하시고 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졸다 보면 어느 정도 기도가 남았는지를 알 수 있는 그 반복되어지는 그런 기도들 속에서 그냥 자라면서 우리 교회는 특별히 목사님이 설교할 때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이 좌하면 좌, 말씀이 우하면 우, 말씀이 서라 그러면 서고, 말씀이 가라면 가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은 안 가르쳐요. 내용은 안 가르치지만 하여튼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했던 그런 교회예요. 그래서 나는 내가 다녔던 교회는 굉장히 전통적이고 보수적이고 그리고 말씀 중심적인 바른 신앙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서 이 프라이드가 굉장히 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온전한 11조, 저는 세배를 해서 용돈을 받아줘서 세배 11조를 해야 되고요. 11조 떼어먹게끔 되어지면 그건 틀림없이 그만한 어떤 이 응징이 온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에서 항상 이 11조를 해야 되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게끔 되어졌댔어요. 그런 부분들 속에서 지나다가 어느 날 제가 죄를 짓고 싶지 않은데도 제가 죄를 짓고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끔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춘기가 지나다면서 이제 남성으로서 어떤 성에 대해서 눈이 뜨면서 내가 이런 어떤 부분들을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데도 자꾸 여전히 죄 짓는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되어지면서 회개 기도를 하게끔 되어졌어요. 근데 물론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이 우리 부모님이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은 믿지만은 그러나 저는 교회를 가면 어떤 분들이 웬 말인가 날 그렇게 우는 그런 기도 속에 나도 한번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라는 것 때문에 울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걸 부인하진 않아요. 그러나 내 안에 그렇게 눈물이 없어요. 그렇다고 안 믿는 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라는 걸 믿지만 그렇게 눈물이 나지는 않았는데 나도 울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도 그렇다고 어떻게 울어요? 그런데 이 생각은 들었어요. 성찬식 가면서 얼마나 아팠을까. 그렇게 가시 면류관을 쓰고 채찍으로 몸을 맞고 나중에는 그 옆구리에 창자국으로 창으로 찍히는 그래서 많이 아팠을 거라는 그 동정심과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울어보려고 하는 시도는 해봤던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뭐 이렇게 뭐 애간장이 녹듯이 그렇게 뭐 감사한 눈물은 별로 흘려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일어나는 문제는 뭐냐? 죄, 그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었다 그러는데 내가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되는데도 여전히 하고 있고 해야 되는데도 안 하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끔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는 내가 불을 받으면 성령 충만하면은 내가 죄를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부흥사님들이 항상 그것을 강조하고 이 성령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한 번만 만나면 인생이 달라진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들으면서 그래 내가 성령의 불을 이 한번 해서 엄기영이가 영기영으로 그냥 확가닥 바뀌어지는 그래서 정말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원을 올라가서 기도원에 가서 불받기를 사모하면서 기도를 하게끔 되어졌어요. 또 때려는 부흥사님들을 찾아다니기도 하고 그런 교회를 가게 되는데 저희 교회는 그런 고신 이 총신 합동 측은 그렇게 뭐 은혜가 풍성한 이런 거 막 이렇게 박수 치면서 하는 교회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되게 불 받으러 가면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었댔어요. 근데 저는 제가 성령 충만을 받기를 원했지만은 한 가지 마음속에 참 그 의구심이 일어나는 건 뭐냐면 그냥 그 찬송가를 그냥 얌전히 부르면 되는데 왜 그 찬송가를 부를 때 그렇게 자꾸 박자를 빨리 하고 그 박수를 치면서 그렇게 하는가? 거기다 북도 치고 북을 치기도 하고 하면 뭔가 이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들에 대해서 마음속에 이렇게 걸리는 거예요. 걸렸어요. 그러나 하여튼 부를 받아야 되니까 그래도 하여튼 따라갔어요. 그런데 저를 더 힘들게 한 것은 뭐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뭐 믿는 자 그건 4분의 4박자이기 때문에 내가 그냥 박수를 치겠어요. 근데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른 나인 그건 8분의 6박자예요. 왜 8분의 6박자를 그럼 빈들의 마른 풀같이 이렇게 불러야 되는 걸 빈들의 마른 풀같이 왜 꼭 그렇게 불러야 되느냐라는 생각들이 머릿속에 있으면서도 그래도 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냥 있었어요. 근데 왜냐하면 이 부흥사님들이 항상 저 같은 사람을 야단쳤어요. 이렇게 겸손하게 은혜 받을 준비가 되기 위해서는 그냥 시키는 대로 순종해야 되는지 자꾸 이렇게 뭔가 이렇게 꼬투락이 되고 뭐 따지고 묻는 사람들은 은혜를 못 받는다 그래서 그래 나 같은 사람인 거야 나는 왜 이렇게 교만할까 그러면서 하여튼 순진하게 하여튼 그렇게 해서라도 불을 받을 수 있다면 불을 받기로 원했었어요. 그래서 기도원으로 아니면 이렇게 철야기도 아니면 그런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제가 다니던 어떤 기도원 속에서 아닌 게 아니라 정말 제가 그런 성령 체험을 하게끔 되어졌어요. 그리고 정말 그런 하나님의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어졌는데 제가 도봉산 제일기도원이라는 데를 다니면서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내려오게끔 되어졌어요. 정말 그런 하나님의 뜨거운 은혜들인데 그런 걸 잘 채울 때는 어느 때는 내가 이렇게 뜨거운 게 막 하나님 하고 이렇게 상하 운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열기가 나겠지. 그래서 뜨거운 거 아닌가. 그래서 어느 때는 한번 이렇게 살살해 보일 때도 있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그래도 이렇게 뜨거워지는가, 뭐 이런 걸 체험해보려고 하기도 하고. 그런 어떤, 하여튼 영적인 나름대로 경험을 갖고 있었는데, 그래서 하여튼 뭐 저장미꽃 위에 이슬 뭐 그러면서 날 가라 하시네 그러면서 이제 그 막 그 도봉산 저쪽편 그 기도원에서 은혜 받고 이제 하산을 하게끔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오면 의정부에서 오는 버스를 타고 오다가 쌍문동에서 이제 시내버스로 갈아타고 우리 집으로 오게 되면 대지극장을 지나가게끔 돼 있어요. 요즘 대지극장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대지극장을 지나가면 그때 어떤 이렇게 그 영화 간판에 이 러브씬 그러니까 이렇게 포옹해서 뽀뽀하는 그런 뽀뽀하려고 하는 그런 장면을 그린 게 있어요. 그런데 그때 그렇게 불 받고 그 분명히 기도원에서 그렇게 충만해서 내려오는데 그걸 보면 내가 이렇게 불로 충만했는데 뭔가 출렁거리고 이렇게 충만했던 것이 이렇게 빠져나가는 것 같은 그 집에 와서 한 일주일 돼 있으면 다 이렇게 물에 이 바켓에 물 있던 것이 다 쏟아져 나간 것처럼 그러면 또 기도원 가고 아니면 또 철야기도 가가지고 성령 충만하려는 그 기도원 가서 막 그래서 이제 성령 충만에 그런 어떤 그런 불을 받은 것 같다가 대지극장 지나가면 또 잃어버리는 그런 것이 내가 무슨 배터리인가 내가 뭘 이렇게 다 써든 방전되고 충전되면 또 올라가서 충전해서 나오는 그런 내 모습들을 보면서 꼭 이런가 그런데 그래도 여전히 죄의식과 죄책감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속에 저를 이런 것을 힘들게 했어요. 어느 날 제가 교회를 가는데 이제 주일학교 반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교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가서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이런 일을 하면서도 또 성가대도 쓰고 이렇게 교회하는데 어느 날 그렇게 바삐 준비를 하고 교회를 나가려고 거울을 이렇게 보고 나가는데 거울에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향해서 야 너 참 낯짝 두껍다. 너 위선자 아니니? 네가 일주일 동안 네가 어떻게 살았는데 그런데 네가 아무런 죄도 안 지은 것처럼 어떻게 네가 거룩한처럼 애들한테 가서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해 거룩거룩 찬양해 네가 조금이라도 양심 있다면 오늘 교회 가지 말고 집에서 자숙하는 마음으로 성경책 읽고 기도하고 회개기도 하고 그래라 어떻게 네가 다
다른 사람을 아무도 모른다고 그렇게 오늘 교회 가가지고 아무렇지 않게 그렇게 예배를 했냐. 너 굉장히 이중인격자 같다. 너 위선자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되어졌어요. 그래도 그래. 그러면서도 이미 교회에 벌써 와 있었고 여전히 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고 있다가 또 어느 날 거울에서 또 내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교회를 가지 말까? 교회 가지 말까? 나같이 이렇게 생활할 바에는 정말 교회를 안 나가는 것이 더 정직한 모습일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 결국은 내가 더 강력한 불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그래서 더 8번의 6박자를 더 세게 부르면서 불받기를 사모했댔어요. 이게 김충기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여기 강남 중간 침례교였는데요. 거기를 한번 이제 또 불 받으러 갔댔어요. 받으러 갔는데 그래 내가 더 강력한데 겸손하게 받으리라 그러는데 그 교회가 이제 막 하면서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원래 그런 거를 잘 못했어요. 하여튼 우리 교회가 그런 게 아니었지만 그래도 불 받기 위해서 따라 했어요. 머릿속에 자꾸 그런 생각하면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서 겸손하게 하여튼 막 해서 받으려고 그랬는데 하여튼 그날 분위기가 너무 인위적인 것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겸손하려도 도저히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그냥 포기했어요. 그렇게 앉아서 이렇게 있었어요. 꼭 이래야지 불 받나. 근데 결국 제가 그날 못 받았어요. 그랬더니 이제 한 4시 새벽 기도쯤 될 때 오늘 이 밤에 성령 충만 못 하신 분은 저쪽으로 모이래요. 그래서 그 교회에 이렇게 기둥 있는데 약간 저쪽 후미진 데가 있더라고요. 그쪽이니까 거긴 더 뛰는 거야. 막. 그래서 제가 이렇게 뒤에 등을 기대고 구경을 했어요. 이렇게. 기독교라는 게 이런 건가? 이렇게 해야지 불을 받나? 꼭 이래야 되냐?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있다 보니까 그 목사님이 이렇게 슉슉슉 하면서 이제 막 이렇게 안수하면서 오시는데 내가 빨리 이제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그런데도 이미 벌써 이제 그러는서 계속 이렇게 뻗딩기고 있는데 딱 오더니까 내가 키가 작으니까 머리를 탁 잡고 쾅 그래서 딱 그래서 저는 그래도 그 마음속에 혹시나 하는 기대가 있었어요. 뭔가 강력한 불이 올 것을. 근데 제가 목만 아픈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새벽 기도도 끝났는데 나는 그러니까 결국 철야 기도 때도 불 못 받고 거기서 특별히 이렇게 재수하는 데서도 떨어지고 그래서 결국 그날 새벽 기도 속에 사람들이 다 간 다음에 혼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 믿는다면 제가 죄를 짓지 않고 또 주님의 십자가에 대한 그런 사랑에 대한 더 감격을 갖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내 모습은 왜 이 모양일까요? 라고 기도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좋고 그 마음속에 정말 그것이 저를 저 성령 충만한 것처럼 경험하도록 했댔어요. 그러면서 저는 군대를 갔다 와서 26살 때서부터 결혼하기를 원했댔어요. 근데 26살서부터 결혼하기를 원했지만은 그렇게 빨리 결혼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을 많이 갖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결국은 35살에 결혼을 하게끔 되어졌어요. 35살에 하게 됐어요. 제가 선을 보러 가는데 선을 보는 게 저기 그 서울 시청 앞에 팔레스 아니 저기 뭐죠? 플라자 호텔이 있어요. 맞죠? 플라자 호텔. 거기서 이제 선을 보는 거예요. 그때는 대머리 시초였어요. 지금은 이제 불가능한데 그때는 대머리 시초라 여기하고 여기만 빠졌댔어요. 앞부분만 이렇게 빠져서 이제 그 이렇게 되려고 하는 시초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선을 보러 갈 때 뒷머리를 앞으로 이렇게 해가지고요. 앞으로 해가지고 스프레이를 딱 뿌리면 대머리인 게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여. 그래서 여기를 딱 이렇게 하고 이제 선 보러 가는데 미리 가서 앉아있죠. 왜냐하면 입장하는 내 모습을 보여주기 쉽지 않으니까. 그래서 앉아서 있는데 이제 자매가 오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뭐 중매쟁이가 이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자리를 옮겨가야 되잖아요. 하는데 이제 서울 그 플라자 호텔을 이렇게 나오면요. 그 독수궁 쪽으로 해서 송동 쪽으로 이렇게 바람이 불어요. 이렇게 그 시청이 있으면 바람이 그 송동 쪽으로 이렇게 불어가게 되어진대요. 근데 플라자 호텔 그 문이 이렇게 회전문이잖아요. 이렇게 돌아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 이제 자매를 이렇게 하고 딱 돌아 나가면 제가 스프레이를 이쪽만 뿌렸지 이쪽은 안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저쪽 바람을 해서 이게 올라오니까 당연히 손이 올라가게끔 되어지는 거예요. 올라가게끔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여자들이 남자를 바라보고 난쟁이 똥자루만 하고 대머리 까진 그런 남자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저도 알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남자가 아닌 매력적인 여성들에게 결혼에 있어서 매력적인 남자가 되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해요. 현실은 난쟁이 똥자루만 하고 그리고 대머리 까진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렇지 않고 싶은 제 이상 속에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제가 키 크게 해달라고 기도했을까 안 했을까요? 어릴 때서부터. 했어요. 옛날에는 10cm 크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 무리가 되신다면 5cm만이라도 더 크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지만
여전히 저는 키가 그대로였고 제가 기도응답은 네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 하겠냐 그것이 저한테 기도했지 여전히 기도를 했어요. 이런 부분들 속에서 저를 찾아오게끔 되어지는 저의 어떤 그런 열등감이라는 문제가 있게끔 되었어요. 그런데 저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은 타고나면서 저는 하고 많은 성 중에 왜 제가 해피는 엄씨예요? 근데 제가 그건 엄씨, 하나님으로 제가 엄씨로 태어나게 해달라고 주문한 적도 없고요. 부모님을 이런 부모님 밑에 태어나달라고 제가 요청한 적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부모가 누구냐, 외모, 그 다음에 국가, 내가 어느 나라 사람으로 태어났냐라는 것이 인생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해요. 그건 운명처럼 주어지는 것들이에요. 내 의지와 전혀 관계없이 주어진 운명처럼 주어지는 어떠한 문제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게끔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속에서 과연 내 의지와 관계없이 주어진 어떠한 문제들로부터 나는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나는 자유로워질 수 있었냐? 이런 문제들 갖고 제가 고민을 하게끔 되어졌어요. 제가 사실은 시간이 없어서 이 정도 했는데 더 많은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그런 전통적인 그런 교회를 다니다가 군대를 갔다 오면서 81년도였어요. 저희 형님이 저기 충무로 쪽 저 퇴계로에 가면 어떤 목사님이 너무너무 설교를 잘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를 가게끔 되어졌어요. 가서 수요일날 봤는데 와, 이 교회가 좀 다른 거예요. 제가 다녔던 장로교회하고 좀 다른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말을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쟁반에 구슬이 굴러가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실 것.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우와, 그런데 이런 목사님이 다 있나 그러는데 하여튼 왠지 이렇게 눈물이 나고 하여튼 그런데 그때 81년도에요. 여러분 그 기도하면서 이렇게 그 음악을 깔아주는 것이 별로 없었을 때요. 다른 교회에서는 장로교회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건데 이렇게 피아노를 누가 치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주께서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에 지치고 낙심하고 절망한 가운데 오늘도 다가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속에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기를 원하시는 분 없으십니까? 그 자리에 일어나십시오. 이게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말이 없었는데 막 그러는 거예요. 이동훈 목사님이었어요. 우와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야 하면서 제가 다음 주 수요일도 가보고 싶은데 저를 부담스럽게 했던 건 뭐냐면 저는 그래도 장로교회, 장자교단의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일사각으로 신앙을 섬기는 교회가 어떻게 그런 신자가 내가 침례교를 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그 교회는 너무너무 좀 다른 교회로 갔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 대학부 모임이 있대요. 그 대학부 모임을 그래서 또 한번 가봤어요. 가봤더니 그때 당시 우리 교회에서는 복음 성가를 못 불었어요. 기타 치고 그랬으면 이 마귀 자식이라고 막 권사님들이 장로님들이 뭐라 그럴 때였어요. 그래도 그 거슬릴 수 없는 그래도 그 거슬릴 수 없는 강한 어떤 그 세력 속에서 우리 교회가 그래도 불렀던 찬양이 있었어요. 내게 강 같은 평화 이거하고 예수님 찬양 이런 거는 불렀어요. 근데 그 교회 대학부를 딱 갔더니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내가 꼭 시골에 있다가 서울에 올라온 것처럼 문화가 굉장히 세련된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부르는 내게 강 같은 평화하고 이게 차원이 다른 걸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날 이렇게 딱 하고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그룹 바이블 스타디 GBS를 하는데 이쪽으로 모이라는 거예요. 처음 온 사람들. 쟤도 오늘 처음 왔죠. 그래서 이제 그 모임을, 그 그룹에 이제 딱 앉게 돼서 설교 끝나고 이제 전부 이제 그룹 바이블 스타디 하는데 이제 나눠서 하는데 그랬어요. 근데 그 자매가 인도하는데 두 가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그 온 사람한테. 첫 번째, 거듭나셨습니까? 오늘 밤에 죽는다면 천국 들어갈 수 있는 확신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것에 근거해서 오늘 천국을 들어갔다고 할 수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이런 거 물어보는데 그거는 별로 문제가 안 됐어요. 두 번째 질문이었어요. 퀴티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직접 물어보지 않고 지금 이쪽서부터 시작했어요. 근데 두 번째 퀴티하세요? 근데 저는 이게 한국말인지 영어인지를 몰랐어요. 일단 퀴티하세요? 퀴티? 귀여워하세요? 이게 무슨 말? 퀴티하세요? 이게 무슨 말? 그리고 제가 모태신앙이잖아요. 어릴 때서부터 기독교 안에 있는데 기독교 안에서 웬만히 들을 수 있는 단어들을 다 들어봤는데 퀴티하세요? 퀴티?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이 질문을. 근데 하여튼 거기 사람들이 되게 모른다라고 이렇게 하고 넘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1번 대답은 저는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퀴티하세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도 그냥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근데 내 차례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거듭났으니까 예 말씀에 의해서 뭐 요한복음 1장 뭐 12절 영접하는 그렇게 했는데 퀴티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예?
예?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으니까. 그랬더니 그 자매가 내 신앙은 다 알아봤다라는 듯한 그 눈빛으로 그러면서도 괜찮다라고 아, 예, 하면서 넘어갔어요. 그날 이제 이 자매가 복음을 전하더라고요. 복음을 전하는데 내 머릿속엔 계속 큐티가 뭐지, 큐티. 그러면서 이제 그 모임을 다니면서 그게 콰이 타임이라는 걸 이제 알게 되어졌어요. 81년도였는데요. 그러면서 다니는데 그해 겨울에 그 대학부의 리더들 그러면서 같이 수련회를 간다는 거예요. 대학부가 그때 당시 한 6, 70명 나왔을 때였어요. 근데 거기에 어떤 수련회를 갔는데 간사가 온대요. 오정현 간사가 온대요. 아니 수련회 우리 교회 같은 데는 최소한 전도사가 와야지 되고 목사가 와야 되는데 간사라니 간사라는 말 자체가 있어요. 딱 왔어요. 거기 갔어요. 저도 이제 거기를 참석을 했는데 딱 어떤 사람이 나오는데 딱 나와가지고 크리스마스도 아닌데 찬송을 저걸 부려요. 엎드려 절하세. 그러면서 찬방가운 신도야. 그러면서 엎드려 절하세. 근데 우리 대개 우리 합동측 이런 데서는 한 번 후렴하고 끝나지 그걸 두세 번 반복하지는 않았댔어요. 근데 이 간사라고 하는 이 오정현 간사가 그걸 두 번 하면서 그 다음에 나중에 또 천천히 하지. 엎드려 절하세. 주께서는 영광과 찬송을 받게 합당하신 분입니다. 엎드려 절 그렇게 잘 하는 거예요. 오, 이게 굉장히 또 이게 신선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또 뭐냐. 이번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더라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되게 수련회 하는 장소에 이 앞에 사람들 다 나오라고 이 오정현 간사가 무릎을 꿇고 자기를 기도해달라고 다 그러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도 그런 것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강사로 온 사람이 무릎 꿇고 나머지 이 성도들이 가서 막 이렇게 기도해주는 것이 없는데 기도해. 그리고 나와서 이렇게 하면서 디사이플십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서부터 이제 제자훈련이라는 것을 이제 눈이 뜨기 시작을 해가지고 제 신앙에 변화가 일어나게끔 되어졌어요. 그러는 반면에 또 저는 또 어디를 다니게 됐냐면 신학교를 총신이라는 데를 다니게 되어졌어요. 그러면서 군대를 복학하고 나서 갔었는데 저는 교회를 다니면서 천국이라는 단어는 참 많이 들어봤지만 킹덤 오브 갓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그냥 그 신학교 강의의 한 과목 속에서 그걸 다루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헤르만 리델보스니 무슨 뭐 갤드보스니 하여튼 이런 사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강의를 하게끔 되어졌어요. 그걸 들으면서 우와 기독교가 이런 건가 이런 세계가 있네 라고 하는 건데 저를 더 충격을 줬던 것이 있어요. 여러분 천국이라는 단어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 가운데 어디에만 나오는지 아세요? 혹시 여러분 천국이라는 단어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많이 들어보셨죠? 천국이라는 단어가 마태복음에만 나온다는 사실 이미 알고 있었던 분 성경 66권 중에서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 중에서 천국이라는 단어는 마태복음에만 나온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실까요? 마태복음에만 나온다. 그러면 오늘 처음 들으신 분 아니 목사님 무슨 소리예요? 천국이라는 단어가 마태복음에만 나오다니 오늘 처음 듣습니다. 예, 저도 그런 충격에 빠졌어요. 여러분 마태복음에만 천국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예외구절이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한번 예외구절이 나오지만 그 의미도 사실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그런 의미하고 다른 것들이에요. 어쨌든 제가 그렇게 익숙하게 들었던 천국 그것도 천국이라고 안 했어요. 천당이라고 그랬죠. 그 천당이라는 단어는 물론 성경에도 없지만은 천당이 천국이라는 단어가 마태복음에만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도 저한테는 너무너무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신학적으로 듣고 교회 가서는 제자훈련이라는 거 캠퍼스 사역을 하게 되어지면서 저의 과거에 그 전통적인 교회 다녔던 것들 속에서 저를 혼돈으로 만들게 되어졌어요. 과연 기독교 신앙이라는 게 뭔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까. 그러던 어느 날 기독교라는 게 이런 거구나. 이 우리 내 신앙생활에 나에게 일어났던 그동안의 문제들이 이런 거구나라고 저 자신의 신앙적인 문제가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그러던 어느 날 사랑의 교회 대학부에서 수련회 강사로 저를 오라 그래서 가서 그동안 제가 고민했던 거를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했어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거는
그런 고민은 나만 하는 줄 알았지 다른 사람들도 나처럼 똑같이 그런 고민하는지 몰랐어요. 저는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들었는지 선악과를 만들 때 하와가 따먹을 때 헛기침이라도 한번 했으면 하와가 안 따먹었을 텐데 마치 기다려놨다는 듯이 어떻게 가만히 있다가 따먹으니까 와서 뭐 죽이니 살리니 예수를 죽이니 살리니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라는 궁금증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들을 하니까 다른 사람들 저처럼 다 같이 그런 고민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그동안 제가 알았던 고민했던 것들을 이렇게 해결된 것을 쭉 이야기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도움이 되고 은혜를 받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부분들이 이렇게 정리되어져서 이런 강의를 하게 되어졌는데 사실 우리 상하이 한인연합교회는 1년에 두 차례씩 이 내용을 하게끔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희 상하이 한인연합교회 목회의 어떤 철학과 모든 신앙에 있어서는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상하이 와가지고요. 저희 교인들 중에서 상사 주재원으로 왔다가 떠나면서 고백하는 말들 가운데 상당한 말이 목사님 제가 그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상해 와서 정말 제가 거듭났어요. 목사님 제가 기독교라가 무엇인지를 이제 알게 되어졌어요. 라고 간증하며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 부분들 속에서 제가 이번에 이 하나님의 나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명감을 갖고 이 부분을 나누게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근데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간증을 하라고 쓸 사람은 아닙니다. 제 인생의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간증하는 간증 집회가 아니라 제 인생의 삶에 제가 한 사람으로서 신앙인의 한 사람으로서 겪었던 갈등과 고민들을 내 인생의 삶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제 인생의 삶에 답을 주셨던 것, 그 주셨던 내용을 이제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나의 신앙 속에서 누구에게나 그렇게 적용되어지고 누구에게나 그렇게 변화되어질 수 있는 객관적이고 우주적인 하나님의 원리,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개인적인 간증 집회자로 쓰는 것이 아니라 제 인생의 삶에 찾아와서 동일하게 나를 바꿔놨던 그 원리, 그 진리를 여러분들에게도 같이 나눠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에도 동일한 그런 변화와 역사가 일어나는 객관적이고 우주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어떤 면 속에서 상처입은 그러니까 부상당한 치유자처럼 이미 내 인생의 삶을 한번 누비고 지나간 그래서 내 인생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졌던 그 하나님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하는 것들입니다. 자, 요한복음 8장 32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거예요. 저는 제 인생의 삶에 일어났던 신앙의 갈등들은 제가 진리를 알지 못하는 데 속에서 있었던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요번에 여러분 저하고 오늘, 내일, 모레 그래서 3일 동안의 이 저녁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것들은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함, 그리스도인의 자유함에 대한 문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자유함을 다른 말로 제 인생의 삶의 눌림, 나를 눌리게 했던 문제, 눌림으로부터 누림으로 아니면 눌림에서 누림으로, 눌림으로부터의 누림으로, 눌림에서 누림으로. 그러면 나를 눌리게 했던 것이 있다면 뭐냐? 첫 번째, 뭐뭐으로부터의 자유함이라고 그러는데요. 저를 눌리게 했던 것이 뭐냐? 첫 번째, 율법이라고 하는 문제였어요. 제가 보수적인 전통적인 신앙을 가졌던 어릴 때부터 다녔던 그 교회 가운데 속에서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그런 부분들 속에 잘못 해석되어져서 알고 있었던 율법으로부터의 자유함. 이런 종교화 문제입니다. 종교화. 기독교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종교라고 하는 카테고리에 집어넣을 수 있지만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이건 종교가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당연한 것이고 마땅히 하나님을 예배할 자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종교적인 것으로 쓰는 것이 아니죠. 아마 여러분들이 이찬수 목사님을 보면서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끼는 한 부분이 뭐냐? 종교적 권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목사로서 갖는 어떤 틀. 여러분 신앙생활, 이거 나중에 언젠가 한번 제가 다시 이야기하겠지만요. 예수를 잘 믿는다라고 하는 것 속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목표, 그것을 외적인 것으로 설명을 한다 그런다면 그건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멋있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매력적인 멋있는
할머니 할아버지, 이 성숙한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잘 믿어서 정말 믿음이 너무너무 좋다. 그것은 가장 인간다운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 사람의 사고방식이 이 세상의 사고방식과 달라. 가치관이 달라. 그리고 이 사람 안에 중심에 누군가의 또 다른 분이 계신 것 같아. 그런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성경적 사고방식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인격체, 그런 전인격적인 삶의 성숙을 이루는 사람의 모습, 그 사람을 우리는 신앙이 좋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다녔을 때, 물론 이제 제가 다녔던 교회가 잘못된 것은 아니고 저는 잘못 오해했던 것들이에요. 저는 그 교회 속에 다니는 게 뭡니까? 할렐루야, 아이 집사님 평안하셨어요. 뭐 물론 그렇게 말한다는 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항상 뭔가 그런 어떤 우리의 기독교 냄새로 물씬 나는 어떤 표현들과 그런 어떤 복장과 그런 어떤 말투 속에서 그런 것들, 근데 집에 가서 전혀 다른 모습이라면 이것은 어떤 면 속에서 기독교는 종교화되어진 모습이라는 거 하는 것들이에요. 물론 목소리를 많이 쉬었기 때문에 목이 쉬어서 기도를 많이 해서 목을 많이 쉬어서 할렐루야 하는 것은 괜찮지만은 그것이 신령한 것은 아닌, 꼭 그렇게 말을 해야지만 신령한 것은 아닌 이런 어떤 종교화되어진 모습 속에서부터 어떻게 벗어난 자유함을 우리가 가질 것이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죄로부터의 자유함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 자체로부터 자유할 수는 없지만 오늘 우리가 죄를 지은 것으로 인한 죄의식, 죄책감이라고 하는 이런 문제로부터 어떻게 내가 자유로워질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해버린 것으로 인한 이 죄책감, 눌림으로부터 어떻게 자유로워질 것인가. 세 번째는 나로부터의 자유함입니다. 나로부터의 자유함이라는 것은 오늘 열등감입니다. 내 이상은, 나는 이렇게 인정되고 나는 이런 인생을 살아가고 싶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이 갭 속에서 찾아오는 이 열등감. 사실 열등감이라고 하는 것은 비교의식 속에서 이루는 것이죠. 너하고 나하고 비교한 가운데 우월감, 열등감이 있게끔 되어지는 이런 열등감의 문제.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환경으로부터의 자유함입니다. 환경이라고 말하는 것은 내 의지와 내 선택과 아무 관계없이 주어지는 그런 운명처럼 주어졌던 어떤 문제, 고난의 문제들입니다. 이런 고난의 문제들로부터 나는 어떻게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무엇으로부터의 자유함입니다. 근데 그것은 두 번째는 더 적극적으로 이제 무엇을 향하는 자유함입니다. 무엇을 향하는 자유함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는 이제는 적극적으로 뭐냐? 율법으로부터 벗어났다라고 하는 것 속에서 이제 우리는 성령을 쫓아 사는 삶, 성령을 쫓아 사는 자유함과 이제 죄로부터의 자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교제하는 삶, 주님과 교제하는 삶,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삶, 열심히 사는 삶, 네 번째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 이것이 무엇으로부터의 자유함입니다. 이 여덟 가지의 내용을 요번에 다루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덟 가지의 내용의 이 주제를 적용으로 다루게끔 되어지는데 이것을 적용으로 이끌기 위한 원리, 자, 그 원리를 어디서 찾게끔 되어지냐, 이 자유함의 원리를 어디서 찾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그 진리의 원리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 속에서 찾게끔 되어질 것이고요. 그 다음에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난주간, 지지난주간 김건우 목사님 오셔서 신구약의 파노라마 했죠? 들으신 분, 신구약 성경의 파노라마. 자, 그렇던 들었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보자는 거예요. 마치 어떤 행주, 걸레 안을 이렇게 딱 짰을 때 그 마지막 어떤 면에서 한 모금의 물처럼 나올 수 있는 것처럼 신구약 성경을 이렇게 짜면 한 컵의 물처럼 한 주제가 있다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신구약 성경을 이 한 주제를 언약이라는 관점에서, 이 카베넌트라고 하는 언약의 관점에서 신구약 성경을 한 주제를 찾아낼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언약이라는 관점에서 신구약 성경을 정리해서 이 원리를 갖고 이 문제를 다루게끔 되어집니다. 그러면 지금 오늘은 지금 여러분과 제가 뭐를 해야 되냐?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를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서 시간이 된다면 언약의 앞부분까지 조금 나아갔다가 내일은 신구약 성경을 다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한 문장으로 신구약 성경을 요약 정리를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와 언약이라는 관점 갖고 마지막 날 이 여덟 개를 다 다뤄야 돼요. 근데 시간적으로 이걸 다 할 수가 없어요. 다른 데 가서는 두 시간을 여섯 번 하게끔 되어지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빨리 해야지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하려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지금서부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4, 15절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장 14,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 15절. 자,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우리는 이걸 사복음서라 그래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근데 그중에서 마태, 마가, 누가는 같은 관점에서 이야기했다 그래서 공간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서 제일 먼저 기록된 복음이 마가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복음을 연구하면서 제일 그 텍스트로 제일 먼저 우리가 사용되어지는 것이 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러면 이 마가복음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고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했던 그 공생애 시작 속에서 지금 1장 1절서부터 12절 13절까지 예수님께서 그 오셔서 사역하기 전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한 다음에 이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예수님이 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있음을 전파하는 예수님의 공생애의 그 말씀을 시작하게끔 되어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셨던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있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마가복음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기록해요. 근데 이 내용을 같은 관점에서 기록하고 있는 마태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 마태복음 1장. 보시고요. 마태복음 1장. 자,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족보가 나오면서 이제 이 똑같은 내용을 마태복음 4장,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마태복음 4장 17절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공적인 사역을 처음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이 선포하셨던 말씀이 뭐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을 마가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기록했고 마태는 지금 뭐라고 기록했어요? 회개하라 뭐가 가까이 왔느냐?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 속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의 처음 시작은 하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가르친 내용을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는 전부 하나님의 나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독 마태복음에만 천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가르침의 주제였던 이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마태복음의 관점에서 천국이라고 적혔는데 그걸 계속 찾아보면요. 여러분 그 마태복음 13장에 봐도 13장 예수님께서 가르침의 내용 가운데 속에서 13장에 보면 천국에 대한 비유를 이야기해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도 있게 되어지고요. 또 천국을 이야기하면서 겨자씨 하늘과 같이 비유하기도 하고요. 또 누룩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감추인 보화라 그러든지 진주라든지 그물과 같다라는 이런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게끔 되어져요. 또 마태복음 20장, 20장에 가면 또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어보내는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라는 이야기도 하시고요. 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요. 25장에 보면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는 이런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신 것들을 쭉 보게끔 되어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의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가르침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시게 되어져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전까지 40일을 이 땅에 살게 계십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 40일 동안 어떤 일을 하셨느냐?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시면 사도행전 1장 3절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 승천하기 전 부활하셔서 승천하기 전 40일을 이 땅에 머물면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공적인 사역을 처음 시작하면서도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하셨고, 이제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요. 그럼 중간에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가르침의 내용도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의 주제의 전체 내용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행전에서 그런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초대교회 속에 사도행전 속에서는 또 뭘 사도들이 가르치게끔 되어졌느냐?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지금 빌립이라는 사람이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이 빌립이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었던 표현을 8장 12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행전 8장 12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그러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땅에 가서 증거했던 내용들이 뭐냐?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했다라고 말해요.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여러분 잘 알다시피 사도행전의 그 사도 바울, 바울은 뭘 가르쳤느냐? 사도 바울이 19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 9절.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도를 비방하거늘 이야기하죠. 그럼 사도 바울이 지금 뭐냐? 여러분, 석 달 동안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강론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세 달 동안 가르친 내용의 전체를 지금 사도행전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그 3개월 동안의 모든 설교와 모든 성경 공부 내용을 성경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재밌는 표현은 뭐냐?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쳤는데 사람들의 반응을 9절에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았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듣고 믿었다 안 믿었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쳤더니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순종치 않은 사람이 있었다. 이런 표현을 해요. 이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조금 이따 제가 다시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쳤는데 그 가르침을 믿었다 안 믿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침에 순종치 않은 사람이 있었고 순종한 사람이 있었다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 왜 순종이라는 단어가 나오는지를 이따 이야기할 테니까요. 어쨌든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이제 맨 마지막 여러분 28장 보세요. 28장. 23절, 사도행전 28장 23절,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우리는 3일 동안 하기로 했죠. 그에 우거하는 짐에 우리는 여기 분당 우리 교회 본당에서 많이 오니, 이 비 오는데도 우리 많이 왔죠.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는 저녁 7시 반서부터 9시 반까지 강론하여 뭘 증거했다? 하나님 나라를 증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또 30절 31절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무엇을 전파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가르친 주제가 지금 뭐예요? 전부 지금 사도 바울이 뭘 가르쳤다라고 나오죠? 성경이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기독교에서 예수님하고 사도 바울을 빼놓으면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기독교에서. 안 되죠? 그럼 예수님의 가르침의 주제가 지금 뭐였죠? 하나님 나라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의 주제가 뭐죠? 하나님 나라요. 여러분 예수 믿죠? 기독교인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아세요? 아니 예수님의 가르침의 주제가 지금 하나님 나라였잖아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의 주제가 지금 하나님 나라였잖아요. 오늘 우리 기독교인이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아시냐고요. 저의 신앙의 맹점이 여기 있었어요. 저는 하나님 나라를 뭔지 몰랐어요. 저는 뭘 들어왔냐? 천국에 대해서는 많이 들었어요. 천국. 그럼 제가 알고 있었던, 제가 들었던 천국이 그럼 하나님 나라였냐? 근데 그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기독교인이라면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이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바르게 배우고 실천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의 주제가, 사도 바울의 가르침의 주제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알아야 될 신앙의 가장 중요한 원리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냐? 근데 여러분, 아까 제가 이런 말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가 다른 복음서에서는 다 기록되고 있지만 지금 천국이라는 단어는 마태복음에만 나온다는 말을 했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마태복음의 성격을 먼저 좀 이해하셔야 돼요. 왜 다른 데에서는 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기록했는데 마태복음에만 천국이라고 기록하게 되어졌느냐? 그 마태복음의 성격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은 누가 기록했을까요? 마태가 기록했어요. 마태가. 마가복음은요? 마가가. 누가복음은? 누가가. 요한복음은? 요한이. 사도행전은? 사도. 그래요?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죠? 누가. 누가복음을 쓴 누가가. 그래서 누가 후서가 사도행전이에요. 같은 누가가 기록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마태는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누구를 염두에 두면서 이 마태복음을 기록했느냐? 유대인들을 염두에 두고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태복음은 마태가 유대인들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이 유대인들에게 증명하기를 또 증거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관습 가운데 십계명 속에서도 나왔던 말인데 유대인들이 굉장히 문화적으로 존중하는 부분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함부로 불러서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게 될 때는 그것을 묵음으로 처리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입에 거론하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자세도 입고 있던 옷도 그 옷깃을 여미면서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쓰게끔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함부로 부르는 이름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그 문화적인 이 종교적인 습관에 여호와라는 이름을 함부로 쓸 수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서 이 여호와라는 이름의 대체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여호와 하나님 이럴 순 없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가 없으니까 뭔가 그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기 때문에 불렀던 이름 중에 하나가 아도나이라고 하는 말, 아니면 하늘이라는 표현을 써요. 하늘, 하늘.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 앞에 와가지고 이렇게 말하죠.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졌으니 나를 아들이라 칭하지 말고 그냥 품꾼으로 써달라 그러죠.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졌다고 말하죠. 그 하늘이 누구냐? 유대인들은 다 알아들어요. 그 말하면 다 알아들어요. 그 하늘은 누구를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르치는, 여호와를 가르치는 가르치라는 것을 다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전부 다 하늘, 그러면 아, 여호와 이렇게 알아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불러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거론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체어로 사용되어진 것이 하늘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이 대체어로 사용되어졌던 하늘이라는 표현을 번역성경, 특별히 한자 문화권 속에서 이 하늘이라는 말을 번역을 해야 돼요. 자, 한자 문화권 속에서 하늘. 자, 유대인들은 하늘 그러면 누구를 알아듣는 거예요? 여호와. 그렇게 알아듣죠? 근데 우리들은 한자 문화권 속에서 하늘 그러니까 어떻게 번역했어요? 하늘천을 썼어요. 자, 하늘이니까 하늘. 그 다음에 하늘나라. 나라라는 말은 바실레아라. 바실레아. 이 헬라어로 바실레아라는 말이 그들에게 있어서는요. 예수님이나 제자들과의 관계들 속에서 이 나라라는 단어를 쓸 때는 그들은 뭐냐? 다스린다, 통치한다라는 뜻으로 쓰인 것이 나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이야기하면서 하늘나라 이 말을 했을 때는 하나님이 다스린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나라라고 하는 단어를 갖게 되어졌을 때 우리가 갖고 있는 나라라는 단어의 선개념 속에서는 지리적이고 영토적인 개념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일본, 그러면 우리가 일본 땅이 생각나고 중국 땅이 생각나는 것처럼 우리들 속에서 갖고 있는 이 나라라고 하는 단어의 개념들을 우리는 지리적, 영토적 개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과 유대인들이나 사도 바울이나 이 그때 당시 사람들이 쓰고 있을 때 나라라는 단어는 전부 나라, 그러면 다스린다라고 하는 역동적인 주권을 이야기하는 이 통치의 개념으로 이 나라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 그러면 하나님이 다스린다. 그런데 우리 한자 문화권 속에서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천국이라고 쓰게끔 되어진 거예요. 천국. 그러면 우리는 전혀 번역 성경을 대하면서 천국이나 하늘나라, 그러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통치한다. 그렇게 알았던 단어들을 오늘 우리들은 이 한자 문화권 속에서 번역을 대하면서 천국, 그런데, 아, 천국? 근데 어디에요?
저기 태양을 중심으로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 명한성을 없애기로 했으니까 여러분 수금지와 면화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이라고 하는 것들 속에 또 다른 은하계에 있는 그래서 천문학자들이 이야기하면요 10의 23승 정도의 혹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런 10의 23승의 어마어마한 이 우주 천체 어딘가에 하나님이 멋있는 집을 져놓고 여기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다 들어서 사는 그것도 이제 뭐예요? 천당이 되는 거죠. 천당. 그래서 이 천당에 들어가서 사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은 이것이 동양적인 개념 속에서요. 이 천국 천당이 저기 어딘가에 우주 어딘가에 하나님이 멋있는 파라다이스를 만들어 놓고 우리가 죽으면 거기에 들어가서 살 것처럼 우리들은 그런 개념으로 그래서 죽어서 가는 좋은 곳을 천당이라고 천국이라고 우리는 듣게 되어졌어요. 예수님이 이 말을 하면 기절 초풍을 할 거예요. 내가 언제 그런 얘기했어? 사도 바울이 아니 내가 언제 야 뭐 죽어서 어디 좋은 데 들어간다니 천당은 무슨 말이에요? 천국이란 하나님이 다스린다라는 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린다라고 이야기한 걸 오늘 우리는 죽어서 좋은 데 가는 곳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하면 저희 어머님이 이렇게 말해요. 아니 그러면 천당은 없단 말이니? 그럼 우리 죽어서 어디 간단 말이니? 저희 어머님이 한경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도 그래요. 근데 여러분 저는요 제가 만약에 오늘 밤에 죽는다도 저는 천국에서 눈 뜰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근데 그러면 그 천국이 어딥니까? I don't know, you don't know, 피차 don't know, 쌤쌤이 don't know.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건 우리가 우리의 지리적 영토적 개념으로서 한정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이런 부분도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해요.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제가 예수님이에요. 제가 지금 여러분 안으로 들어갈 거예요. 예수님을 둘러싸고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을 이렇게 둘러싸고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안에 있느니라 말해요. 자 천국이 어디 있어요? 아니 제가 그럼 일부러 여기 왜 왔겠어요? 자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었어요. 제가 예수님이에요. 자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안에 있느니라. 천국이 어디 있다고요? 제가 예수님이에요. 제가 다시. 자, 제가 예수예요. 제가 예수예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안에 있느니라. 미! 나. 내가 내 예수님. 나. 지금 예수님이 뭐라 하냐? 너희들 안에 있잖아. 나. 내가 예수라니까. 내가 천국이라니까. 여러분들 안이 아니고 여러분들 가슴이 아니고 나 너희들 안에 있잖아. 나. 이렇게 해석하면 지금 굉장히 달라지죠? 예? 그래서 여러분, 지금 너희들 안에 있느냐라는 헬라어 전치사를 인으로 해석할 것이냐, 어몽으로 해석할 것이냐, 이게 지금 굉장히 지금 뜻이 달라지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 마음이 천국이 된다? 그건 불교도 그렇게 가르치는 개념이에요. 우리 마음이 극락이에요. 그럼 기독교가 말하는 우리 천국이라고 하는 것들이 단순히 우리의 마음 속에 천국이 있다는 게 어떻게 있다는 게 우리 마음에? 내 마음이 그럼 자 천국이다. 그럼 뭐가 천국이야 내 마음이? 평안한 곳? 내 마음이 천국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천국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있다면 내 안에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국이 이루어졌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통치 앞에 내가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우리가 내일도 한 번 더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합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우리가 그렇게 하죠. 전도할 때 그런 말 쓰죠.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통치 앞에 무릎 꿇으세요.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 믿고 죽어서 좋은 데 가세요. 이 말로 사용한 것과 지금 성경이 말하는 게 너무너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세요. 그 다스림 앞에. 그러면 기독교인이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예수 믿고 이제서부터 내가 내 인생을 다스리지 않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지 않고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 순종하고 무릎 꿇겠다. 이걸 예수 믿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무슨 소리입니까? 아니 다시 이야기해 보세요. 자 정신 차리고 들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 말은 예수 믿고 죽어서 좋은 데 가세요. 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통치에 지금까지 내 인생이 내 것인 양 내 인생을 내가 다스리고 내 인생의 왕 노릇을 내가 했는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통치자이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분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세요.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기독교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셔야 되죠. 혹시 나는 예수 믿고 죽어서 좋은 데 간다라고 그래서 내가 믿었는데 아니 무릎을 꿇으라니 새로운 주인 앞에 엎드리라니 그분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라니 그렇다면 기독교에 대해서 여러분 다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안 믿으실 분도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아닌 분도 많을 거고요. 제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고 죽어서 가는 천국 있어요. 그러나 지금 그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천국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앞에 순복한다라고 하는 다스림에 순종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천국 천당이라는 말, 하나님 나라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마가복음, 누가복음, 사도행전에는 천국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그냥 하나님의 나라라고 썼느냐? 그 이유는요, 헬라 문화권에 있는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헬라 문화권 속에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쓰고 있었기 때문에 마가나 요한이나 사도바울이나 누가나 이런 사람들은 그냥 거침없이 그냥 하나님 나라라고 써도 별 문제가 되질 않았어요. 그러나 마태만은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염두에 뒀기 때문에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름의 대체어를 쓴 하늘이라고 표현했던 것들이에요. 그럼 이렇게 표현되어 준 것을 서양 사람, 뭐 킹덤 오브 헤븐 이렇게 그럼 하늘의 왕국이라고 했던 그럼 서양 사람들, 미국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그분들은 영어 문화권들 속에서 동양보다는 덜 피해를 입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늘이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 동양만큼 그렇게 또 다른 어떤 종교화되어진 개념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 동양에는 훨씬 더 이 중국 문화권 속에서는 이 하늘이라는 개념이 종교화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우리들은 죽어서 저 하늘 어딘가에 저 옥한상제가 있다면 거기 어디 좋은 곳에 간다는 개념이 동양적인 사고에서는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서양 사람들보다 동양 사람들, 특별히 이 중국 한자 문화권 속에 있는 우리들이 훨씬 더 많은 피해를 입게끔 되어졌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 처음부터 이런 개념이 있었다면 한국 성경을 번역하면서 이 천국이 아니라 이것을 왕국으로 번역했으면 아마 더 날 수 있었지 않았을까?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번역했다면. 근데 여러분 이 좋은 단어를 우리가 뺏겼죠. 여호와의 증인들이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말을 쓰죠. 근데 그게 성경적으로는 훨씬 더 맞는 번역이에요. 더 좋은 번역이었던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국 기독교가 우리가 지금 여러분 우리가 사회적으로 이렇게 성숙하지 못한 면으로 우리가 한국 교회가 지탄받고 있는 이유들 가운데요. 여러 이유들도 있지만 저는 감히 이렇게까지도 말할 수 있어요. 왜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 속에서 이런 지탄을 받는 종교가 되어졌을까 했을 때 만약에 한국 기독교가 처음서부터 천당이라는 말을 안 쓰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우리가 기독교를 이해했다라면 아마 지금보다 훨씬 더 성숙한 교회가 되어졌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오늘 우리는 기독교인이 된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분의 통치를 다스림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기독교인의 삶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개념을 안 배웠기 때문에 어떡하냐? 이 땅에서 그냥 랄랄룰루 사는 거예요. 그래서 복받고 잘 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어서는 더 좋은 데로 가는 거예요. 그걸 기독교라고 했기 때문에 오늘 내 삶의 전인격적인 성숙을 가져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런 개념들이 우리에게 많지 않았던 것들이에요. 오늘 그분의 다스림이 그분이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분이 나에게 뭘 하라고 하는지, 뭘 하지 말라고 하는지, 그분이 어떤 삶을 요구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훨씬 더 긴장하지 못하게끔 되어졌어요. 그냥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좋은 데 가야 될 미래의 천당만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그냥 행복하게 건강하게 복받으며 살아가면서 죽고 죽어서 더 좋은 파라다이스를 들어가면 되는 정도로 생각한 것이 오늘 이 땅에서의 신앙의 삶이 미성숙한 모습. 그래서 때로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별다를 바 없는, 아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훨씬 더 인격적으로 다른 어떤 삶의 모습이 미성숙한 모습을 여전히 갖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교회에서 집사되고 장로되고 권사되고 목사되어지는 이런 부분들 속에서 사회 속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는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그분의 통치에 순복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다스림에 엎드리세요. 이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다른 말이죠, 지금. 예? 지금 굉장히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요. 여러분, 기독교에 대해서 이거 지금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완전히 이건 정말 너무너무 다른 쪽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것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그런 하나님의
왕권, 주권적인 하나님의 다스림을 이야기한다면 오늘 내 삶의 속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소유하게 되어질 것이냐라고 할 때 그분의 다스림 앞에 무릎을 꿇는다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 속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나였던 것 속에서 새로운 주인에게 내 삶이 이양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렇게 저울질되어질 수 있는 그런 상대적 가치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 가치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와서 내가 어떻게 하지 영생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냐라고 질문하게 되어져요. 그냥 예수님께서 예수님은 부자들에 대해서 왠지 이렇게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돈에 대해서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부자 청년의 그 마음을 꿰뚫고 있는 거예요. 너 어렸을 때부터 계명을 지키라니까 난 계명을 다 지켰다라는 거예요. 너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너 많은 재물인데 그 재물을 다 가난한 사람한테 팔아서 주고 나를 쫓으라는 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근심을 해요. 걱정을 해요. 이 돈을 다 포기하고 주님을 쫓으란 말이야? 근데 그러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내 돈,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을 다 포기하고 가져야 될 정도로 그렇게 내 안에 간절한 것은 아니에요. 내가 영생을 원하지만은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을 다 포기해서 얻을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속에서 예수님은 이 청년의 마음을 꿰뚫고 있는 거예요. 네가 지금 영생을 사모한다는 게 뭐냐? 그렇게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너 돈 갖고 저울질할 정도로 그런 건 싸구려나 그렇게 상대적 가치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의 나라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과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사람, 유대 사람들이 항상 외세에 침입될 전쟁이 있었어요. 자, 전쟁이 있을 때 전부 금은보화를 갖고 피난 생활을 갈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 지금 자기 집에 있었던 금은보화 같은 것들을 어떤 항아리 같은 데다 집어넣고 자기만이 알 수 있는 곳에다가 밭에 같은 데다 감춰놓고 피난을 떠나게끔 되어졌어요. 근데 가서 그만 죽었어요. 아니면 어떤 사람 살아왔어요. 그럼 살아서 온 사람은 꺼내서 쓰면 되는 건데 그만 죽었어요. 그러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 밭에 감춘 보화를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시간이 10년, 20년을 했어요. 어떤 소장농이 땅을 파고 있었는데 뭔가 하는데 보니까 쨍그랑 그러는 거예요. 보니까 금은보화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가져가면 내가 도둑질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감춰놓고 그 주인한테 가서 말하는 거예요. 저 주인님 혹시 저기 있는 땅 안 파시겠냐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팔겠대요. 그 얼마냐? 100만 원 달래요. 저거 타는데. 근데 내가 우리 집에 오니까 우리 집 재산을 다 통틀어. 내가 귀중하게 여기고 있는 물건이고 뭐고 다 팔으니까 110만 원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우리 집에 있는 그 귀중하게 여기는 물건 다 팔까 안 팔까요? 팔죠. 왜냐하면 내가 100만 원만 마련하게 되어지면 여기가 가지고 1000만 원을 얻을 수 있다면 팔까 안 팔을까요? 아니 여러분 땅바닥에 5천 원짜리하고 만 원짜리 떨어지면 뭐 주세요? 아니 물론 두 개 다 주셔야 되지만은 만 원짜리가 더 큰 거죠. 만약에 하나만 주스라고 한다면. 그렇죠. 그것처럼 지금 뭐냐. 내가 집에 있는 재산이 아무리 귀중한다 할지라도 내가 100만 원만 마련한다 그러면 1000만 원 1억 된다면 다 팔 거 아니겠어요. 그것처럼 지금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어떤 것을 포기해서라도 이걸 사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통치와 주권 속에 살아가는 것은 그렇게 저울질 당하게 될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값을 지불해서라도 그분의 다스림 앞에 순복하고 살아가는 것이 영원한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영원한 가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는 것처럼 어떤 값을 지불해서라도 그분의 주권의 통치 앞 속에 살아가야 될 절대적 가치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통치하심 앞에 우리는 지금 다스림에 순종하며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이전에 내가 주인 됐어요.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인간의 죄성이라는 것이 뭐냐? 내 육체와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내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좀 부족하고 힘이 없으면 하나님 헬프미 그러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으로 도와달라는 거예요. 내 인생이 잘 되도록 내 인생이 좀 복되고 성공하고 행복하도록 절대자의 힘의 일부를 빌려 쓰려고 하는 거. 이건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이건 세상이에요. 이건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기독교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주인이 아니고 새롭게 새로운 주인 앞에 그분의 다스림에 순종하고 그분으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표현이 굉장히 잘 됐나요? 예. 예. 이거 생각지 못했던 표현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인이 된다는 건 주인이 바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인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새로운 주인이신 분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새로운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그분이 내 인생의 새로운 생명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과 더불어 그분의 다스림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기독교인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게끔 되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그런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요, 여러분 이제 봐야 될 것들이 있어요. 이제 뭐냐? 여기를 보세요. 자, 시간을 화살표로 표현한 거예요. 시간을 화살표로 표현했어요. 시간의 처음을 알파라 그런다면 시간의 맨 마지막을 오메가라 그러자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예수님이 나는 처음과 나중이 된다라는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 난 처음과 나중이다. 그럼 그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에 주권자라고 하는 거예요. 역사라고 하는 것에 주권자가 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부터 계셨냐라는 거예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인간이라고 하는 인간의 삶의 양식을 통해서 형성되어진 문화 속에서의 어떤 역사가 아니라 그런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존재의 시작이 언제였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을까?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저는 나만 하는 줄 알았더니 모든 사람이 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거 정확하게 대답을 누가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주죠? 그런 거 질문하면 그냥 믿으라 그러죠. 그냥 덮어놓고 믿으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펼쳐가지고 좀 기독교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자꾸 덮어놓고 믿으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생각에 질문에 대답을 명확하게 못 가지면서 그냥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끔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냐는 거예요.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다. 어떻게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생겼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작점. 그때가 언제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부터 스스로 계셨다. 그러면 언제부터 하나님이 계셨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의 시작을 우리가 알 수 있느냐? 그때 우리 인간의 인식 속에서요, 하나님의 존재의 시작을 알고자 하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는 건 지극히 정상적인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영원 전에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 인식에 담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내가 언제부터 내가 어떻게 내가 존재하게 됐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설명하려고 한다고 할 때 인간이 그 하나님의 영원성을 가지신 그 하나님의 존재를 다 인식할 수 있냐, 다 담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을 이렇게 표현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사람이 볼 수 있는 색깔이 빨주, 노초, 파남보, 그래서 빨간색부터 보라색까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가시광선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빨간색 넘어서 적외선이라든지 보라사 넘어서 자외선은 우리가 맨눈으로 안 보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볼 수 있는 색깔은 빨간색서부터 보라색까지를 천 가지 이상으로 구분할 수 있어도 보라색 넘어서의 자외선이라든지 빨간색 넘어서의 적외선은 맨눈으로 안 본다라는, 보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이 갖고 있는 시각의 한계예요. 시각의 한계죠. 또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소리가요, 20Hz에서 2만Hz까지랍니다. 그러면 이불 위에, 카페트 위에 바늘 떨어지는 소리가 있지만 안 들리죠. 왜냐하면 20Hz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지구가 공전하고 자전하면서 지금 굉음을, 소리를 내고 있어요. 그래도 우리 귀에 안 들리죠. 왜냐하면 2만Hz를 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20Hz에서 2만Hz까지 우리 귀로 듣지만 넘거나 작으면 못 듣는 거예요. 못 듣는다고 해서 소리가 없다라고 말하면 안 죠. 20Hz가 안 되는 거고 2만Hz가 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인간이 갖고 있는 청각의 한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임마누엘 칸트는 인간이 갖고 있는 인식의 한계가 있다고 이야기하죠. 우리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인식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인식 밖의 영역, 특별히 신에 대한 영역은 우리 인간의 인식으로 다 담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인식 밖에 있다라고 우리가 이것을 없다라고 말할 수 없는, 마치 기독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비논리적이다, 비과학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인식 속에서 과학적 논리적으로 설명한다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인식을 뛰어넘는 초논리적인 것이고 초과학적인 것이지 비논리적이고 비과학적인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존재를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과학적, 논리적으로 증명해요? 거꾸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인식의 한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인식 안에서 설명할 수 없다라고 비논리적이다, 비과학적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것은 초과학적이고 초논리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초논리적인 하나님의 존재가 하나님 쪽에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도록 알도록 하시는 하나님 쪽에서의 계시, 하나님 쪽에서 우리에게 찾아오심, 하나님 쪽에서 성령을 통해서 이것을 선물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이 믿음을 주시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들도 그렇지만 그 사람들을 우리가 무턱대고 비난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믿어요? 그리고 목사님, 우리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여튼 우리 남편이. 근데 그 남편을 이렇게 만나보면요, 본인도 믿고 싶어요. 근데 안 믿어진대요.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믿겠어요? 그렇죠? 그것만큼 답답한 게 어디 있어요? 믿고 싶은데 안 믿는데. 아니, 물고기 두 마리하고 보리떡 다섯 개로 5천 명을 먹였대. 아니, 어떻게 이게 물고기 두 마리하고 보리떡 다섯 개를 갖고 뛰어가지고 5천 명을 먹여. 이건 질량 보존의 법칙을 어긋나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어떻게 그걸 믿겠어요? 믿어지겠어요, 이게. 이게 안 믿어지는 게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죠.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간의 인식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하나님 쪽에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시는 거죠.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죠. 그래서 믿어지게끔 하는 거죠. 우리가 믿어졌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 그러지만 사실 우리 쪽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 쪽에서 우리에게 믿어지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은혜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어떻게 믿어지겠어요, 이게. 이게 안 믿어지는 게 지극히 정상인데 이제. 파스칼은요, 팡세를 쓰면서 자기가 욥기서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기록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분인데, 여러분, 욥기서는 우리가 세 번째 날 우리가 욥기서를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했는데요. 욥기서는 인간의 인식의 한계를 고백하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왜 고난을 받았느냐? 그 고난의 문제를 다루면서 욥은 하나님이 나를 고난을 주신 것은 나를 정금과 같이 단련시키기 위해서 나에게 고난을 줬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새 친구는 뭐냐? 무슨 소리냐? 네가 죄가 있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런 어떤 새 친구와 이 욥의 논리적 싸움이 계속적으로 이어갔다가 마지막 하나님이 등장해서 욥, 너 그렇게 잘하냐? 그럼 이제부터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해라. 그래서 100가지 이상의 질문을 해요. 거기에 욥이 하나도 대답을 하지 못하면서 마지막으로 무지한 자로 하나님의 이치를 헤아리려고 했던 자기의 죄를 회개하게끔 되어지네. 그게 욥기서의 주제입니다. 근데 우리가 욥기서의 주제를 잘못 알게끔 되어지면 욥이 고난을 받다가 잘 참아서 나중에 뭐 몇십 배의 축복을 받았다. 그것처럼 오늘 여러분들도 고난 가운데 잘 참고 나중에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멘. 이건 욥기서의 주제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욥기서는 인간이 갖고 있는 인식의 한계를 고백시키는 겁니다. 모른다라는 게 욥기서의 주제예요. 욥이 왜 고난받나? 몰라요. 그거. 우리 인간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우리가 환경으로부터의 자유함 이야기하면서 한 번 더 다룰 겁니다. 어쨌든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시각의 한계나 청각의 한계처럼 인간이 갖고 있는 인식의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의 존재가 언제부터 시작되어졌는데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시작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인식 속에 담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이 갖고 있는 인간의 한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영원한 그 하나님의 미래의 나라, 우리가 죽어서 간다라고 하는 그 천국, 그 미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아마 이 부분을 알게 되겠죠. 그러나 이 땅에 우리가 이 3차원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인식 속에서는 하나님이 언제,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느 날 자기 존재를 드러내셨어요. 내가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부터 계셨는지는 모르지만 그분이 자기 존재를 드러내신 것을 우리는 계시라는 말을 씁니다. 자기 존재를 드러내셨다. 계시.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이 계시라는 말은요, 감추인 것을 들춰낸다라는 뜻입니다. 감추인 것을 들춰낸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얼굴이 해처럼 빛나게끔 되어집니다. 그래서 너무 얼굴이 빛나니까 수건으로 얼굴을 이렇게 감췄어요. 그 수건으로 얼굴을 감춘 것을 들춘다라는 게 계시인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가 언제부터 어떻게 계시는지 모르지만 그분의 영광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없는데 하나님이 자기 존재를
드러내 보이셨다는 게 계시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 존재를 드러냐? 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시적으로 자기 어떤 형태로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드러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존재를 나타내는데 이 세상에 자연 만물을 만드시고 인간을 창조하시는 것을 통해서 자기 존재를 드러내셨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피카소가 그린 작품이 있다 그럽시다. 그러면 우리가 피카소를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그 작품을 통해서 피카소의 정신세계를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 눈에 보여주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자연 만물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인간을 만드신 것을 통해서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만물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 수가 없는데 인간이 지혜롭다고 하지만 스스로 어리석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그 금수, 그러니까 짐승들의 형상이나 이런 썩어질 형상으로 바꿔버렸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신성과 능력이 어디 있느냐? 이 자연 만물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 아침 이슬, 그 풀립위에 그 이 내려앉은 그 아침 이슬을 바라보면서도 그 자연의 신비의 경이로움을 노래할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의사들도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정말 인간의 몸의 그 신비한 구조와 인간의 신비한 몸의 모습을 보면서 이거는 우연의 산물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 이건 창조주가 있어. 어떤 조물주가 있어.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우주의 광활한 우주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이 우주가 이런 일정한 법칙, 규칙 속에서 이런 우주가 이렇게 운행되고 있을까? 이런 혼동과 어떤 그 무질서가 아닌 이런 너무너무 기가 막힌 질서 속에 운행되어지는 이 천체를 바라보면서 이것은 어떤 조물주가 있다라고 하는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근데 예수 믿는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신적인 어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아,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어진 거죠. 우리는 그걸 알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걸 어떻게 아느냐? 사람이 있다라는 게 하나님이 있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한번 옆에 보세요. 하나님 만드신 걸작품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계심이 그 사람을 통해서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걸작 실패작이라고요? 아니 다시 쳐다보세요. 왜 실패작이에요? 하나님의 걸작품들이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의 존재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자기 존재를 드러내신 거예요. 드러내셨어요. 자,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 여기서부터 인간의 역사가 시작되어집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드셔서 인간의 역사가 쭉 흘러가게 되어집니다. 인간의 역사가 쭉 흘러가는 가운데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인간의 시간 안으로 찾아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성 속에서 인간의 시간성으로 들어오는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BC와 AD를 구분하게 되었죠. 기원전, 기원후 이렇게 구분하게 되어지는데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좀 우리가 기초적인 거지만 한번 이야기합시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요. 성부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부 하나님을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이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이 있어요. 성자 하나님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예수님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성신 하나님이 계시죠. 성령 하나님. 이분을 우리는 성령님이라고 부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삼위일체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아버지예요.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는 우리 아버님이 계신 거예요. 아버님. 근데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님한테는 남편이 되고 회사에 가면 사장님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버지도 됐다가 남편도 됐다가 사장님도 되는 마치 H2O가 물이에요. H2O가 물인데 이것이 열에 의해서 고체도 됐다가 액체도 됐다가 기체도 되는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성부도 됐다가 성자도 됐다 성령이 되는 것을 양태론이라고 해서 이건 이단적인 거예요. 이건 틀린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삼위일체를 예화로 쉽게 설명하려고 그러면 다 양태론에 걸려요. 삼위일체는 그냥 이렇게 꾹꾹 삼켜야 돼요. 무슨 말이냐? 성부 하나님이 계세요. 성자 예수님이 계세요. 성령 하나님이 계세요. 그런데 하나래요.
이거는 우리 인간의 인식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삶 위가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마리아의 뱃속에 태어날 때서부터 예수님이 존재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마리아의 자궁을 빌려서 예수님이 오시지만 예수님의 존재는 이미 천지창조를 할 때 예수님이 세상을 창조하세요. 골로새서에서 보면 천지창조를 누가 했다라고 표현해요. 사도바울이 골로새서에서 보면 예수님이 하신 것으로 이야기한다고요. 예수님이 만물을 만드셨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존재는 언제부터 시작되었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영원전서부터 삼위가 계셨던 거예요. 영원전. 그런데 그 예수님이 때가 차서 이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게 되어지는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의 정자와 난자의 결합을 통해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으로 마리아의 자궁을 빌려주셔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님이 오시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공생애라고 하는 건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는데 예수님이 30살이 돼서 활동을 해요. 물론 유대 사회 속에서 이 어른이 되어지는 성인식이 있지만은 공적인 랍비로서 선생과 같이 가르칠 수 있는 권위를 30살에서부터 부여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30살이 될 때까지 기다려요. 그다가 이제 예수님이 그 유대 사회의 문화의 관습에 따라서 30살로서 가르칠 수 있는 권위를 갖는 그 나이에 예수님이 활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째 외침 뭐예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있으니 회개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믿으라고 예수님이 전파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의 첫 번째 메시지 뭐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 아까 말했던 천국이 가까이 왔음을 예수님이 선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천국에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의 다스림. 그러는 새로운 하나님의 주권, 통치가 임하는 새로운 나라가 임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전까지는 마치 어둠의 세상이 자기가 이 세상을 주인 노릇하고 이 어둠의 세상인 사단이 이 땅에 마치 주인인 것처럼 주인 노릇한 거야. 그래서 그 죄로 인한 질병과 사망과 고통과 싸움과 전쟁에 관영했던 이 땅 가운데 이제 새로운 통치자가 임하셨어요. 마치 칠흑과 같은 어두운 밤에 지나가다가 아침에 그 동력에서 새로운 태양빛이 떠올라 그 어둠이 물러가듯이 이제 예수님이 새로운 나라의 왕 주권자로 오셨어요. 내가 예수예요. 내가 새로운 질서자예요. 그런데 보니까 뭐예요? 소경이에요. 눈이 시각장애자가 됐어요. 예수님이 새로운 통치자 질서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눈 떠. 그러니까 눈 뜨는 거예요. 문둥병이네요. 나. 그게 깨끗해지는 거예요. 앉은병이 일어나. 심지어 죽은 사람을 향해서도 예수님이 일어나. 그러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새로운 질서예요. 새로운 통치자예요. 그 말 앞에 모든 어둠의 세력이 떠나는 거예요. 귀신들을 향해서도 예수님이 나가. 그러니까 떠나는 거예요. 모든 심지어 풍랑이 있는 바다를 향해서도 잔잔하라. 그러니까 풍랑이 잔잔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새로운 통치자, 예수님이 새로운 질서자가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순종하게끔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기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자로서 주인으로서 그가 명령하는 거예요. 그 명령 앞에 아무도 거스를 자가 없는 거예요. 그 새로운 주인이신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궁극적인 문제는 뭐냐? 이 사단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죄 가운데 빠진 거예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이 새롭게 임할 하나님의 나라는 어둠의 세력이, 죄의 세력이, 사단의 세력이 주관할 수가 없는 나라예요. 그런데 인간이 이미 이 죄 가운데 매여 있는 거예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이것은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쪽에서 당신의 의지를 드러냈어요. 어떤 거냐?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이 지은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심장을 끊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이 지은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나와 여러분이 지은 우리의 모든 인간의 죄를 예수님에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찢어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모든 죄를 장사 지내게 하시고
그리고 3일 만에 그 예수님을 다시 부활시키셔서 이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을 대신 십자가에 죽이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나의 삶의 구세주요, 내 삶의 주인이라고 주님으로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는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가 내 인생에 내가 메어서 내가 죄 가운데 종 노릇하던 나를, 그러면서 내가 마치 내 인생에 주인 노릇했던 나의 이 죄된 삶 속에서 내 모든 죄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예수님과 연합되어 예수님의 죽음에 나도 죽은 것으로, 예수님의 장사됨에 나도 장사되어지고 이제 예수님의 부활에 나도 부활하여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새로운 존재로 이제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며 살아갈 자로 만드는, 우리는 이것을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잖아요 지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엘리엘리 라박사막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예수님을 지금 누가 죽이는 거죠?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을 누가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이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개를 돌리는 거예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이 예수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죠. 할 수만 있으면 나에게서 이 잔이 물러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막판에 와가지고 지금 땡깡 느는 거야. 내가 십자가를 지러왔지만 막상 지려고 생각하니까 내가 가시 면류관을 쓰고 채찍질을 당하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그 수치와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고 나중에는 옆구리를 창에 찔리고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죽을 걸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끔찍해서 아이고, 정말 그 정말 하나님 정말 할 수만 있다면 나 안 지겠다 이런 거요? 여러분, 옆에 강도들도 달려요. 다른 죄인들. 여러분, 때로는 유신 정권에 그런 어떤 고문도 받은 사람도 있을 거라고요. 지금 예수님이 그거 아파가지고 지금 안 지겠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 뭐냐? 자기는 십자가를 지러 온 것은 예수님이 태어나면서, 아니 그 이전서부터 알았어요. 자기는 이 땅에 오는 목적이 인간의 죄를 위해서 죽어야 된다는, 나는 죽기 위해서 간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 오셨어요. 자, 근데 이제 막상 죽으려고 하니까 문제는 뭐냐? 단순히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강제로 생이별시킨다. 그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아시죠? 잘 모르세요? 그거 얼마나, 여러분, 그럼 아이를 엄마로부터 강제로 떨어놓는다. 그것이 얼마나 큰 고통이에요. 하나님과 영적인 친밀감과 하나됨을 이뤘던 그 예수님이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는다라는 것이, 그 교제가 단절된다라는 것이 너무너무 끔찍한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의 뜻은 이미 나와 있어요. 뭐예요? 십자가를 지는 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할 수만 있으면 나에게서 이 잔이 물러가기를 원해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십자가를 지는 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근데 나는 안 지고 싶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지는 이 교제가 끊어지는 이런 엄청난 이런 이 고통의 시간을 할 수만 있으면 내가 1분이라도 안 갖고 싶어요. 그러나 아버지의 뜻은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안 지고 싶어요. 근데 아버지의 뜻은 이미 나와 있어요. 뭐예요? 십자가를 지는 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러면 나를 아버지의 뜻에 어떻게 해요? 굴복시켜야 되는 거예요. 나는 안 지고 싶은데 아버지의 뜻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면 나를 아버지의 뜻 앞에 굴복을 시키려니까 땀방울이, 나를 아버지의 뜻 앞에 굴복시키는 이 의지의 결단이 땀방울이 모세관이 파열되어서 핏방울처럼 쏟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 뜻 앞에 나를 굴복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의 기도에 천사가 와서 예수님의 기도를 도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얻게 되어지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십자가를 지러 오신 거예요. 죽으러 오신 거예요.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 예수님이 이제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시간성으로 들어가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서 오늘도 이 땅을 다스리세요. 다니시던 예수님이 어느 날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이라 그럽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오실 때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인간의 역사가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하는 순간 인간의 역사가 끝나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우리는 흔히 종말이다, 말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토임비가 역사를 도전과 응전으로 이야기하는, 해겔이 변증법적으로 역사를 이야기하는 모든 인간의 역사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역사가 아니라 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했냐? 구약시대 때서부터 오실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 신약시대 때는 지금 우리가 2008년을 살아가죠. 2008년도인데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오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는 양을 잡아 죽이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죽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양을 잡아서 죽이는 제사를 통해서 메시아를 믿었던 사람. 우리들은 이미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었던 그 예수님을, 오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이런 오실 예수님이든 오신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을 다 데리고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시간성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이 데려서 들어갈 여기, 이 여기를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말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하는 신천지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야. 우리가 흔히 죽어서 가는 천국이라고 말하는 천국, 하나님의 미래적인 영광스러운 나라. 그래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들 가운데 그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에 앉으신 것과 어린 양을 향해서 세세 무궁토로 영광과 찬송을 받게 합당하시다라고 노력할 그 영광스러운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를 이루시는 것들이에요. 이 나라는 어둠이나 사망이나 눈물이나 곡하는 것이 없는, 여기는 하나님의 영광과 승리와 하나님의 영광과 승리와 지혜와 존귀와 부와 권세와 능력과 이 모든 것들이 가득한 이 영광스러운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완성되어지는 거야. 그런데 이 나라는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새로운 통치자로 오심으로써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었어요. 이미 우리 가운데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현재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 가운데 임했고 이미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질 나라는 아직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은.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질 나라예요. 이런 면 속에서 우리는 미래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우리 한국에서도요. 어떤 사람들이, 우리 요즘에는 좀 달랐지만 옛날에 운동권 속에 있는 분들 가운데 때로는 목사님들이 나와가지고 막 데모를 하고 그 시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통치가 정치, 경제, 문화, 예술 가운데, 정치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또 어떤 목사님은 왜 목사들이 뭐 정치에 그렇게 가담하냐, 기도하면서 아멘 주여 예수며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면서 새벽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시는 분들은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나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나 이미 우리 가운데 분명한 사실은 이미 그 나라는 우리에게 이루어졌고 앞으로 미래적으로 이루어질 나라라는 거예요. 이것은 나눠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이중성의 현재성과 미래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지만 아직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질 그 나라는 아직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면 속에서 이미와 아직 속에, 올레디 난 얘기 속에서 오늘 크리스천들의 갈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됐어요. 그러나 아직은 이 땅에 살면서 상태적인 면 속에 죄를 진다는 죄인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한 자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우는 사자처럼 달려드는 사단한테 우리는 싸워야 되는, 전투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면 속에서 크리스천의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사이 속에 오늘 크리스천들이 겪는 고난, 갈등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해요. 이제 주님의 다스림에 순복하며 살려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실패하고 있는 나의 모습들 속에서 오늘 신앙의 좌절감을 느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아직은 이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우리가 괴로워한다는 것은 이미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런 크리스천들의 이런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살면 의인으로 살면 살아야 되지만 아직은 그렇지 못한 상태적인 죄를 짓는 오늘 크리스천들의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런 이유가 뭐냐? 왜 그러냐? 라고 하는 것들 속에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 번째, 오늘 이런 갈등을 느끼게 되어지는 첫 번째는 이 땅에 사단이 아직은 활동한다는 거예요, 사탄. 이 사단은요, 이 사단은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짓고 죽을 때는 사단이 승리한 것처럼 쾌가를 불렸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날 이것은 사탄의 패망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단의 머리를 짓누긴 것처럼 이제 예수님은 이 사탄의 권세를 깨뜨렸어요. 이제 사단은 패잔병과 같은 자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무적행이라고 하는 곳에 사단을 다 잡아 넣을 때까지 이 패잔병이 활동한다라고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이 예수님이 오셔서 무적행위의 사단을 다 잡아 넣을 때까지 이 땅에서 저 패잔병 된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것 속에 오늘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야. 사단의 권세는 이미 깨트려졌어요. 예수님은 이미 사탄의 머리를 짓이겼어요. 예수님이 승리하셨어요. 그러나 아직은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남한하고 북한이 전쟁을 했어요. 남한이 이겼어요. 백두산과 평양에다가 태극기를 꽂았어요. 그러나 지리산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돼요. 밤에 누가 내려오죠? 빨치산이 내려올 때까지. 그러니까 빨치산을 다 토벌하기 전까지는 지리산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깨어 있어야 되고 조심해야 되고 문단속해야 되는 것처럼 예수님은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셨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사탄의 권세를 사단을 이 무적행위에 다 집어넣을 때까지는 우리가 깨어 긴장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야. 이런 면 속에서 오늘 already not yet 이미와 아직 속에서 왜 크리스천들이 갈등하냐? 이런 우는 사자, 이 패잔병 되어진 이 사단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승리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권능으로 어둠의 세력은 떠나가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권세와 권능이 있음을 믿으세요? 이걸 선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미 승리했어요. 그러나 아직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저 패잔병들이 아직은 활동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단은 대표적인 게 뭐냐? 거짓의 아비입니다. 거짓의 아비. 사단은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오늘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진리 가운데 쓰지 못하도록 오늘 우리를 속이는 게 바로 사단이에요. 왜 그렇게 학식이 있고 그렇게 교양이 있는 사람이 왜 예수를 못 믿느냐? 어둠의 세력이 미혹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그렇게 정말 똑똑한 사람이 어떻게 그 말도 안 되는 이단 종교에 매여 있느냐? 미혹하는 영에 매여 있으면요, 그걸 분별할 수가 없어요. 이 미혹한다는 말은 연막탄을 뿌려서 뿌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의 영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어둠의 사탄의 세력이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이 거짓의 아비예요. 근데 이 거짓의 아비가 오늘 우리를 속이는 것들 속에서 뭐냐?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를 받고 살아가야 될 우리들 속에서 사단은 끊임없이 자기 존재를 드러내서 사단 자기를 섬기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우리 앞에 사단이 주인 노릇하는 것들 속에서 때로는 나 자신을 섬기도록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우리 자식을 위해서는 내가 목숨까지 준다라고 하는 자식을 우상화시킨다든지 아니면 돈이 인생의 전부라고 하는 것처럼 출세하고 성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 속에서 어떤 이 거짓 메시아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간이 가장 인간다워질 수 있는데 예수가 아닌 그 예수 대신에 돈을, 교육을 때로는 어떤 다른 어떤 것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사단의 속임이에요. 이런 이 사단의 속임으로부터 얼마나 인류 역사가 이 물질에 매여 있기도 하고 거짓된 이 이데올로기에 매여 있기도 하고 잘못된 사상 속에 매여 있기도 하고 거짓 종교 가운데 매여 있기도 하는 이런 우상들 속에 매여 있는 인류의 역사의 이런 모습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들도 사실 그런 거짓의 이 사단한테 속았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을 이 거짓의 이 아비 가운데 속에서 우리를 어둠의 가운데 속에서 우리를 빛의 나라로 옮기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의 나달로 옮겨졌지만 여전히 사단은 우리를 속이려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 쓰지 못하도록 오늘 우리들을 계속적으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해오는 거예요. 우리를 이 거짓 가운데 속도록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까지 예수 안 믿는 넌크리스천들과 같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러니까 오늘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만 이 땅에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여전히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야 된다는데 오늘 크리스천들의 갈등이 또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 살다 보면 가치관의 충돌이 일어나요. 무슨 말이냐면 오늘 이 세상은 내 인생을 내 힘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다음에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가게끔 되어져요. 그전까지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와 가인과 아벨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그들의 인생을 책임져줬어요. 이제 가인은 더 이상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을 수가 없어요. 가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갔어요. 자, 가인은 그날 밤서부터 자기 인생을 누가 지켜야 되죠? 가인은 자기가 지켜야 돼요. 그래서 자면서도 긴장해야 돼요. 혹시 누가 와서 나를 뒤에서 찌른다든지 나를 어떻게 하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가인의 문화는 철저하게 힘의 문화예요. 약육강식의 힘 있는 사람이 힘없는 사람을 잡아먹는 거예요. 인간이 죄를 짐으로 인해서 먹을 수 있는 자연의 양식이 한정되어졌어요. 근데 먹을 사람은 많아요. 자, 그러면 먹을 사람은 많고 먹을 음식은 한정되어졌어요. 그러면 그 음식을 누가 차지할 수 있죠? 힘 있는 사람이 차지하는 거예요. 힘없는 사람은 그 힘 있는 사람 옆에 빌붙어서 그냥 주는 거 얻어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가인의 문화예요. 그런데 그 힘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육체의 힘이나 칼이나 창을 쓰는 힘이 이제는 뭐냐? 지식이라고 하는 것과 더불어 돈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은 전부 힘을 추구하는 거예요. 파워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가지라는 거예요. 힘. 근데 이 세상의 힘이 뭐예요? 지식이요. 실력이에요. 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가인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이 가인의 문화, 이 바벨론의 문화, 이 세상의 문화는 끊임없이 인간은 힘을, 파워를 추구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는 하나님을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 속에서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왕국의 문화 속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야 되는 가운데 아직은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이 가인의 문화 속에서 오늘도 여전히 우리들도 한정되어진 음식들 속에서 우리도 먹어야 될 우리가 수요자로서 쓰게끔 되어져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우리들 속에서 우리들도 비즈니스 하면서 먹을 양식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냐?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겠다라는 사실을 믿으면서도 눈을 뜨고 보면 뭐냐? 가인의 문화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힘을 갖고 많은 것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우리들도 어떻게 하냐?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는 걸 감사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뭔가 나한테 강력한 뭔가에 힘을 줘서 나도 이 가인의 문화처럼 힘을 갖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이 이 땅에서 힘을 갖기보다는 하나님은 내가 너의 힘이 되어주겠다는 거예요. 왜 네가 힘을 가지려고 그래? 내가 파워가 되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 그러냐? 네가 이 가인의 문화 속에 세상 속에서 그런 힘을 갖지 못했다 해서 네가 힘들어할 수 있어요. 때로는 내가 다른 사람만큼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만큼 내가 지식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만큼 돈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만큼 재주가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만큼 좋은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그 열악한 환경들 속에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인의 문화 속에서는 그런 힘이 없기 때문에 인생에 대해서 비관하고 절망하고 열등감 속에 메워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은 여전히 열등한 환경이 있지만 그 환경을 원망하고 비관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여전히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겨낼 수 있는 듀나미스, 능력을 갖고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파워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듀나미스를 추구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통해서 오늘의 환경을 여전히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것을 이겨내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파워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파워는 누가 파워예요? 하나님이 파워예요. 근데 세상은 하나님이 없으니까 스스로의 파워를 추구하는 거예요. 이게 가인의 문화요? 이게 하나님의 문화요? 근데 오늘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이 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는 능력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우리들이 자꾸 어떻게 우리들도 가인의 문화처럼 하나님이 파워인데 우리는 세상의 파워를 가지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들도 자꾸 돈, 돈, 돈. 그래서 애들을 좋은 대학 보내서 돈 많고 성공하는 거야. 야, 엄마가 잘 되라는 게 너 잘 되라는 거야. 너 잘 되라는 거야. 너. 그래서 공부해서 남주냐? 너 잘 되라는 거야. 우리가 그렇게 애한테 공부를 강요하는 이유가 뭐냐? 힘을 가지라는 거야. 파워를 가지라는 거야.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서 열등하게 되니까. 먹을 수 있는 자원은 한정됐는데 먹을 사람 많은데 너 못 먹게 되니까. 그러니까 너 공부하라는 거야. 이게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여전히 가인의 문화에 우리가 매여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크리스천들의 갈등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문화 속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돌봄이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파워가 된다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입술로는 믿지만은 실제적은 여전히 이 가인의 문화에 이 파워를 추구한다는 면에 크리스천들의 텐션이 갈등이 있게끔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가치관의 충돌이에요. 여러분 또 이런 가치관이 있죠? 세상의 가인의 문화는요, 그렇기 때문에 힘을 갖기 때문에 대접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인정받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섬기는 거예요.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요, 교회 와서 좋은 직장, 좋은 어떤 그 가인의 문화 속에 그런 좋은 조건이 없는 사람이, 그래서 학벌도 뭐 중고등학교 나오고 돈도 별로 없고, 그런 사람이 교회 와서 한번 섬겨보세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여전히 무시하고요, 별로 관심을 안 줍니다. 교회도 이미 세상 가인의 문화가 얼마나 침식해 들어왔는데요. 여러분 교회 여러분 작은 교회 여러분 교회에서 누구 인정해? 큰 교회 큰 목사들에 대해서 인정하죠. 작은 교회 개척교회하고 아니면 시골에 있고 조금 목사님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해요? 별로 안 인정하죠. 여러분 기독교가 얼마만큼 세속계 이 세상의 가치관에 침식당하겠습니까? 도리어 여러분 왜 한국 기독교가 한국 사회에서 그렇게 욕하냐? 가인의 문화는 힘을 추구하는데 아니 힘을 더 추구하는 데가 어디야? 교회가 그러잖아요. 교회. 아니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으니까 돈 그러고 좋은 대학 가라고 하고 성공하고 출세해야 되는데요. 근데 예수 믿는 것들이 더 난리쳐. 거기다 누구 백까지 미지해가지고 하나님 백을 의지해가지고 더 파워를 추구하겠다 그러니까 교회가 욕을 얻어먹을 수밖에 없죠. 도리어 우리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파워이기 때문에 설사 그런 것이 없어도 여전히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듀나미스 이 능력이 있음을 보여줘야 되는데 오늘 우리들은 그런 능력보다는 그런 고난 속에, 가난한 속에, 고통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이 능력보다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돈 많이 가지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그래서 더 많이 갖고 더 높은 곳으로 가야 되고 더 큰 것을 가지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믿음이 많은 사람인 양 오늘 우리들도 속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너무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이런 면 속에서 크리스천들이 추구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닌 사랑과 희락과 화평을 이루는 것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 가치를 오늘 우리들이 더 추구하고 그 가치의 성숙함들을 오늘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가야 된다고 하는 것들이에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 속에서 오늘 크리스천들의 갈등이 있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육신의 연약함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연약함이라는 것이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도 아직까지는 이 땅에 사는 한, 이 땅에 사는 한 우리들도 이 몸뚱아리의 연약함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시간이 되면 육체가 분리돼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육체적으로 죽어야 되고요. 또 여러분 지금 이렇게 9시 10분이 넘어가는데 이 시간이 있으면 오늘 예배 드렸죠. 이렇게 저 비우는죠. 내일 또 출근해죠. 그러면 피곤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밤에 지금 고스톱 치고 앉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 들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피곤한 거예요. 근데 그래서 내일 일을 하고 내일 저녁에 또 나온다. 그럼 몸이 더 피곤한 거야. 근데 그 다음 날도 또 나온다.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우리가 딴짓한 것이 아닌데 이게 예수 믿는다 할지라도 우리 몸이 갖고 있는 육신의 연약함을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몸이 피곤할 뿐만 아니라 병에 걸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도 암에 걸릴 수도 있고 예수 믿는 사람도 감기 몸살에 걸릴 수도 있고 예수 믿는 사람도 육체적인 질병 가운데 매일 수 있어요. 그런데 더 문제는 육신의 연약함들 속에 육신의 연약함들이 뭐냐? 길들여진다는 거예요. 길들여짐. 이 길들여짐이라는 것은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인간이 갖고 있는 육체의 연약 가운데 죄를 짓게 되어지면 그 죄가 갖고 있는 성격 중에 하나가 중독성입니다. 그래서 또 그 죄를 짓게 되어지는데 그런 중독되어지는 것처럼 우리 몸이 죄의 맛에 길들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이 내 영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려고 그러지만 이미 죄의 이 육신이 죄의 맛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안 되어 이렇게 자꾸 안 되어 하는 이런 자꾸 무너짐이 우리 가운데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의 회개 기도를 보면 아, 오늘도 새로운 회개 기도하네. 와, 참신한 새로운 회개 기도. 여러분, 우리 죄가 새로운 것들이 막 개발돼요. 되게 지었던 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지었던 죄를 계속 지르는 거예요. 이제 어저께도 졌는데 오늘도 졌고 오늘 졌던 것 내일 짓고. 왜 그러냐? 그 죄가 갖고 있는 중독성, 거기에 우리가 길들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죄는 모양이라도 버려야 되는 것이, 우리가 죄의 맛을 모르면 별로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죄의 맛을 알게 되어지면 그것이 오늘 우리를 계속적으로 우리를 노예화시킨다라는 거예요. 이러면 속에서 이미 우리는 죄에 물들여진 것들이 있어요. 죄의 맛에 길들여진 것이 오늘 주님을 쫓아가는데 우리를 방해하게끔 만드는 것들이에요. 이런 요소들이, 이런 거짓의 압인 사단이, 세상의 가치관의 충돌이, 넌크리스천들과 우리 육신에 이미 길들여진 것, 육신의 연약함들 속에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만 그러나 아직은 이 땅에서 우리가 갈등하는 크리스천들의 고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예요. 자, 골로새서 1장 23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 골로새서 1장 23절. 골로새서 1장 23절. 자, 찾으셨어요? 자, 골로새서 1장 23절 찾으셨으면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미안해요. 골로새서 1장 24절. 자, 시작.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뭐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기절했어요? 죽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기절했어요? 죽었어요? 죽었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뭘 남겨놓은 게 뭐가 있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해서 승천하셨는데 예수님이 남겨놓은 고난이 뭐냐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 가운데 채우겠대요. 그러면서 25절에 뭐라 그러냐?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됐다라고 말하죠.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이에요. 자, 보세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세요. 근데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셨죠.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으셨죠. 그러나 교회의 몸인 성도들은 아직 이 땅에 머물러 있어야 되죠. 우리들은 아직은 이 땅에 있단 말이에요. 이 땅에, 우리들은 아직 이 땅에 머물러 있는 우리들은 이 땅에 이런 문제들로 인하여 고난을 받고 있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크리스천들은, 기독교인들은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지만 우리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어디에 속한 자예요? 하늘에 속한 자들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지만 우리는 육으로 사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쫓아 사는 자예요. 그러나 우리들도 어쨌든 두 발을 이 땅에 딛고 육신을 입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두 발을 이 땅에 딛고 육신을 입고 살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여 우리는 영을 쫓아 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영을 쫓아서 하늘에 속한 자지만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육을 쫓아 살아간다는 면들 속에서 인간이 갖는 고난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우리 몸의 구속을 우리는 기다리며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이런 면 속에서 이 땅의 성도들이 고난을 겪게 있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뭐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남겨놓은 고난이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인 성도들이 이 땅에서 고난받는 거예요. 그 고난받는 성도들의 그 문제를 사도 바울이 자기 육체에 채운다라는 것은 그런 성도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한 자로 세워서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가는 그 일들 앞에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여 헌신해서 그들이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그 일, 교회 일꾼이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게 원래 하나님 나라와 제자 훈련 세미나인데요. 제자 훈련이라는 것을 이제 여기서부터 꺼내게끔 되어지는 거예요. 자, 교회는 이 땅의 사단과 넌크리스천과 육신의 연약함으로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아직은 아닌 가운데 겪게 되어진 갈등을 갖는 그리스도인들을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양육하고 무장시켜서
또 다른 사람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재생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이 과정을 우리는 제자훈련이라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제자훈련이라는 말을 안 써도 그러니까 오늘 이 땅에 있는 그 성도들을 거듭난 사람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무장하고 훈련하여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섬겨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음을 바라보며 사단으로부터 넌크리찬의 육신의 가치관으로부터 육신의 연약함으로부터 여전히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영광스러운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소망 가운데 바라보며 이 땅을 이겨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게 하는 것,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될 역할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왜 좋은 교회를 만나고 왜 교회 속에서 이렇게 제자훈련을 받고 말씀으로 양육받아야 되냐? 우는 사자처럼 넌크리찬의 이 세상 문화 속에, 그리고 이미 우리 육체의 길들여짐 속에 오늘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진리 가운데 견고하게 말씀으로 무장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내가 그렇게 무장됐다면 그렇지 못한 사람을 도와줘야 될 교회 일꾼들을 계속적으로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그런데 우리의 수고는 헛된 수고가 아니라 반드시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우리는 이 영광스러운 미래의 나라에 들어간다면 거기에는 눈물이나 사망이나 곡하는 것이 없는 완전한 승리가 이루어질 그 나라가 오늘 우리들 가운데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진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러네요. 자, 그렇다면 이 소망을 갖고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관점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지금 이야기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시면서 신구약 성경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는 거예요. 신구약 성경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신구약 성경을 언약이라는 관점에서 신구약 성경을 정리하려고 그래요. 물론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은 여러 관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특별히 지금은 언약이라는 카비넌트라는 이 관점에서 신구약 성경을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정리해서 우리는 신구약을 한 문장의 주제를 만들어낼 거예요. 그리고 신구약 성경을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거를 시작하기 위해서 창세기를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자, 창세기. 창세기를 보시면요, 우리가 제2과 하나님 나라와 언약인데요. 자, 자, 창세기 1장을 보세요.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라는 것은 하늘과 땅의 시작이에요. 시간과 공간의 시작점이에요.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설명하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설득을, 우리를 설득시키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이 마지막 날, 여섯째 날,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26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지금 하나님이 여섯째 날 인간을 창조하시면서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향하여 어떤 복을 주시냐? 인간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 자연 모든 만물을 다스리도록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다스린다라는 것은 통치한다라는 거 하는데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창조자로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통치하는 그 하나님의 통치의 권한을 자연 만물을 다스리도록 인간을 에이전트로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통치의 권한을 인간에게 위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자연 만물을 다스리도록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지금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인간은 자연 만물을 다스릴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사람이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처럼 사람이 자연을 보호하고 자연을 다스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만 인간이 먹고 사는 것들 때문에 또 인간의 욕심이 자연을 파괴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죄로 인해서 자연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자연이 인간을 해치게 되고 인간은 자연을 해치게끔 되어지는 세상으로 변화되어진 것들이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구속받은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여전히 인간은 이 하나님이 주신 위임의 명령, 위임된 명령, 우리 인간이 자연을 다스리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은 사람보호, 사람은 자연보호, 사람이 오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연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죠. 어떤 나무나 어떤 돌이나 어떤 산을 바라보면서 마치 그것이 신인 것처럼 섬기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때로는 저 나무가 아무리 요상하게 아무리 신음하게 생겼다고 하든 신령하게 생겼다 할지라도 그 나무를 베서 집을 줘야 된다면 인간이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면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끊임없이 자연을 보호해야 된다라고 하는 때로는 굴을 파서 터널을 만드는 것이 인간이 보다 나은 삶을 산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이 자연을 보호한다는 측면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마치 하나님처럼 인간이 이 자연을 다스릴 권한을 하나님도 부여받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인간을 하나님은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이 위임받아요. 이 부분은 여러분 더 나가서 어떤 거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주세요. 그래서 자녀를 주셔서 그 자녀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자녀들을 통치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권한을 부모에게 위임을 시켜요. 그래서 부모가 하나님의 에이전트가 돼서 이 아이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는 마치 이 아이에게 뭔 노릇, 하나님 노릇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치 하나님을 부모를 통해서 보도록 부모에게 하나님이 위임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는 자식 앞에 어떤 노릇을 해야 되냐? 하나님 노릇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 노릇해야 되는데 이 아이를 내 새끼라고 생각하니까 인간적인 면으로 양육하게끔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인의 문화 속에 힘을 갖고 있는 아이로 키우고 싶어하는 것들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자녀를 잘못 키우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아이들을 하나님의 아이들로 우리에게 청지기로 맡겨줬기 때문에 부모는 청지기로서 위임된 하나님 노릇을 해서 이 아이가 부모에게 순종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주 되신 하나님을 알고 신앙으로 세워져가는 그래서 전인격적으로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내가 잘 양육해야 될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모에게 그런 통치할 수 있는 하나님 노릇할 수 있는 그 위임을 부모에게 주는 거예요. 학교를 가면 사회를 가면 세상 속에서도 이 사회 속에서도 그런 어떤 질서의 권위로 위임을 시키는 거예요. 위임을 시켜서 그 하나님처럼 그 일들을 하도록 우리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위임 명령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자연 만물을 다스리다가 하신 가운데 특별히 3장에 와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아담에게 하게 되어집니다. 아담과 맺게 되어지는 행위의 언약입니다. 자, 3장 16절 보시겠습니다. 3장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상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시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 아담에게 어떤 행위, 아담의 행위로 인한 어떤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럼 어떤 언약이냐? 자, 에덴 동산에 여러 가지 실과는 네가 다 먹을 수 있어도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따먹지 말라고 하는 행위. 자, 안 따먹고 순종을 하면 네가 축복을 받게 되어지지만 네가 행위, 어떤 행위냐? 불순종하는 행위. 선악과를 따먹게 되어지면 정녕 죽게 된다. 저주를 받게 되어 된다는 거예요. 아담의 행위에 따라서 순종이냐 불순종이냐에 따라서 축복과 저주가 좌우되어지는 언약을 맺게 되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데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말할 것이라면 왜 만드느냐라는 거예요. 선악과를 안 만들었다면 이런 일을 일어나지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선악과를 왜 만들었냐라는 거예요. 그럼 또 선악과는 뭐냐라는 거예요. 아니, 선악과를 만들었다면 아담과 하와를 좀 완벽하게 만들어서 안 따먹을 수 있도록 좀 만들었다면 더 좋았을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질문, 그런 생각 해보지 않으세요? 많이 생각해봤죠? 저도 많이 그런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 물어보면 전도사님들이 뭐라고 대답을 해준 것 같아요, 목사님이. 근데도 제가 잘 이해가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물어보면 너는 왜 이렇게 복잡하냐고 그냥 믿으라고. 저는 믿음 없다는 말을 참 많이 들었어요. 너는 왜 이렇게 애가 교만하고 이렇게 따지길 좋아하냐고. 믿으라는 말을 자꾸 많이 들었는데
아, 누가 안 믿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더 잘 믿으려고 물어보는데 자꾸 믿으라 그러니까 아 물어보면 안 되나 보다 이렇게 자꾸 저는 생각을 했댔어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 안 돼요. 그냥 이렇게 맹신하듯이 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무조건 그냥 믿는다 그러면 믿음 좋은 사람인데 이렇게 우리 그 머리를 이 짱구를 이렇게 돌려서 하여튼 좀 더 잘 믿기 위해서 물어보는 것들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믿음 없는 사람 취급을 많이 당했댔는데요. 그게 제가 참 그런 말을 많이 들었댔어요. 근데 여러분 선악과라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선악과가.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선악과가 없는 에덴 동산. 선악과가 없어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제한될 수 있는 행동이 있을까 없을까요? 마음껏 놀아도 좋았을까? 아담 나 잡아봐라. 그래서 하와가 그렇게 하면서 둘을 놀고 있어도 진짜 놀고 있는 거죠. 그래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딱 선악과를 보는 순간 하와가 동장이 얼굴이 굳어지겠죠. 그리고 아담도 저거 선악과네. 우리 보러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보러 따먹지 말라고 명령하시는 분이고 우리는 그 명령에 순종해야 될 자네. 하나님은 저 선악과를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는 거기에 순종해야 될 피조물이네. 라고 하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도 행동에 제한이 없지만 유일한 행동에 제한이 되는 게 선악과죠. 선악과만 딱 보면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저분은 하나님이고 우리는 피조물이고 저분은 명령자고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하나님과 나라는 사이가 구분되어지는 게 선악과죠. 그러니까 선악과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피조물이라고 하는 한계점을 구분점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사단이 와서 그러는 거예요. 하와한테 너 선악과를 왜 안 따먹냐는 거예요. 따먹으면 정령주의 아니라 네가 선악과를 따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아담과 하와의 가장 행동에 제한되어지는 것이 선악과예요. 그런데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거야. 네가 왜 행동에 제한을 받아? 네가 왜 순종해야 돼? 네가 왜 피조물이야? 너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선악과를 따먹게 되어지는 하와의 동기는 그냥 단순한 욕심이 아니에요. 지금 사단이 뭐라고 말하냐? 네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이 된다라는 거야. 네가 하나님이 순종해야 되는 거기에 무슨 네가 하나님 앞에 네가 그 무슨 어떤 신경 쓰는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지금 단순히 선악과를 따먹었다라는 죄는 그냥 과실 하나를 먹었다라는 죄가 아니라 선악과를 따먹게 되어지는 동기의 마음은 뭐냐?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우리들도 예수 믿기 전에 왜 안 믿었죠? 내가 누구예요? 내가 하나님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무슨 하나님을 어디서 믿어요? 그게 바로 성경에서 죄입니다. 내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마치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는 굉장히 지은 인류의 원죄고 오늘 우리가 짓는 죄는 그냥 이렇게 잔잔한 자범죄, 스스로가 짓는 자범죄는 약한. 그래서 아담과 하와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 지은 죄에 인류의 역상에 씻을 수 없는 그 죄에 그 어떤 피해의식을, 피해를 우리가 입어서 그런 피해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 하와가 지은 죄는 원죄고 우리가 지은 자범죄를 무게를 달아보면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나 우리가 지은 죄나 똑같은 죄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내 인생을 내 것이라고 살아가는 거나 죄의 형태는 다르지만 똑같은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죄를 처음 지은 사람이 아담과 하와고 우리들은 그 뒤를 이어서 우리들도 그런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의 대표자가 아담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겠지? 그런 것이지. 원죄라 그래가지고 우리 몸속에 빨간 피처럼 흘러서 마치 그런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피해를 입은 자처럼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자범죄는 그냥 이렇게 잔잔한 죄고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는 굉장히 큰 죄 그런 뜻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죄를 제일 처음 지은 사람이 아담과 하와이기 때문에 원죄라고 말하는 거고 오늘 우리들이 짓는 죄를 자범죄라고 신학적으로 구분하는 것이지 무게가 다르다든지 어떤 죄의 형태가 다른 것들 속에서 어떤 죄의 본질이 달라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똑같은 죄. 그래서 오늘 마치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은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 죄를 지은 것이란 저주를 받을 자가 되어진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안 따먹을 수 있도록 좀 인간을 완벽하게 만들었다면 안 따먹었을 거 아니냐. 이 말 속에서 우리의 기대감은 이런 거예요. 하와가 좀 따먹으려고 그럴 때 좀 완벽하게 아담과 하와가 완벽한 지식을 갖고 아니면 어떤 것을 갖고 안 따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완벽이라고 하는 것은 기계적인 것을 이야기해 생각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희 집 아이가 있는데 우리 아이가 때로는 제가 사서 뭐 과자를 준다든지 이렇게 주면 이렇게 먹죠. 그러면 그 과자를 내가 사서 줬는데 이렇게 주면서 아빠 한 입 줄래? 그러면 어느 때는 이렇게 줘요. 그러면 내가 그 뭐 과자에 제가 눈이 어두워서 그런 게 있어. 그 뭐 입에 대고 막 군대에 뚫으면서 내 새끼라고 그럴 텐데 어느 날 보면 대답도 안 하고 그 뭐 그냥 자기 혼자 먹는 거예요. 이 될 놈은 이 떡잎서부터 안다고 이게 뭐 이런 놈이다 있나 싶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애가 자는 동안 제가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칩으로 해가지고 머리를 찢어가지고 거기다가 머릿속에 넣었어요. 자, 애가 끈 다음에 과자를 주고 제가 엔터키를 깡 누르면 어떻게 돼요? 아빠 먹어. 아빠 먹어. 절대로 거절하지 않는 과자만 주고 제가 엔터키만 누르면 항상 아빠 먹어. 아빠 먹어. 아빠 먹어. 절대로 노하지 않죠. 그건 내가 만든 프로그램대로 작동되는 기쁨이 있지만 그건 인격적 반응이 아니죠. 얘가 안 줄 수도 있는데 아빠 먹으라고 주는 그 의지적 반응이 기쁜 것이지 기계적 반응을 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오늘 아담과 하와를 완벽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은 기계적 반응을 요구하는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은 인간을 불완전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인격 의지를 주신 완벽하게 만든 거예요. 그런 인격적인 반응을 하나님이 요구하는데 인간이 그것을 거부해버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불완전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더 뭔가 부족해서 인간이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그런 인격적인 반응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완전하게 만든 것을 갖고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거부하여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인간이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결국 아담과 하와가 지은 이 죄로 인해서 우리 이 세상 가운데 죄가 들어오고 사단으로 인한 이런 죄의 어둠에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게끔 되어진 거예요. 그런 우리들 가운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져서 자기가 벗고 있는 것들을 알게 되죠. 근데 아담과 하와가 왜 죄를 짓고 났더니 자기가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통일교 문선명 총재께서 헬리콥터 타고 가다가 비상착륙해서 뭐 다치셨다고 그러는데 이 통일교에서는 이 피가림의 교리들 가운데 이런 것이 있었죠. 지금은 조금 어떻게 원리강론에서 얼만큼 바뀌어졌는지 제가 잘 모르는데 옛날에는요. 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자기가 벗은 것을 알게 되어져서 아담과 숨었다라고 하는 그 부분들 속에서 하와가 다른 어떤 천사와 성적인 타락을 한 것으로 그것을 해석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의 죄를 구속하는 자가 된다면 문선명은 우리 인간의 육신을 구속할 구세주가 되기 때문에 그 아담과 하와가 그런 성적인 타락으로 인한 지은 죄로 인한 피가 더럽힌 것을 피를 바꿔야 되는 피가림의 교리를 만들게 되죠. 그래서 문선명의 피로 우리가 깨끗하게 되어지는 우리의 영혼은 예수님의 피로 깨끗함을 얻는다면 우리 인간의 피는 문선명의 피로 되는 이런 것이죠. 우리 기독교는 그것을 뭐 김밥 옆구리 터진 소리라고 말 같지도 않게 여기지만 그 사람들은 이제 그런 어떤 피가림의 교리가 있게 되어졌죠. 그러나 어쨌든 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는데 여기를 가리게 됐냐라는 거예요. 여기 있고 천국이죠. 그런데 한국 사람인데 동서양을 만나라고 사람을 옷 베끼면 다 이렇게 감지 이렇게잖아요. 이런 사람 봤어요? 뭐 이런 사람 없죠. 다 이러죠. 그게 참 신기하죠. 왜 여기를 가리게 됐는지 남자고 여자고 다 여기를 가리게 됐잖아요. 그죠? 그거 아니 똑같은 몸인데 왜 여기를 가리게 됐죠? 그런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다 여기를 가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무화과 나무 이파리로 아담과 하와가 여기를 가리게끔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 죄를 짓고 그걸 가리고 있는데 태양빛이 계속 비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 잎사귀가 자꾸 말라서 이렇게 꼬부라오는 거예요.
근데 할 일도 없고 아담과 하와가 둘이서 뭐 하게 돼요? 침 뱉어서 그거 피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런 아담과 하와를 향해 하나님이 찾아왔어요. 아담아, 아담아 하고 너 어디 있냐고 찾아오셔서 아담의 죄를, 하와의 죄를, 뱀의 죄를 물으시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그 아담과 하와가 그 무화과 나무 잎으로 그 수치를, 죄의 수치를 가리고 있는 것을 가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주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가죽옷을 만들려면 뭐가 필요해요? 짐승이 필요하게끔 되어지죠. 물론 요즘 신학자들이 이걸 이렇게 해석하지는 않지만 지금 제가 하는 말은 다 농담이에요. 제가 만든 거예요. 그냥 지금 토끼가 아 좋은 아침이다 하고 이러는데 오늘 에덴 동산 분위기 좀 이상해. 하여튼 그러면서도 아 좋은 아침이다 하면서 이렇게 땅 쳤는데 하여튼 뭔가 이상한 부분인데 뒤에서 뭔가 묵직한 손이 자기 목을 딱 쳐는 거예요. 그래서 토끼가 딱 놀라서 쳐다보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왜 오늘 이렇게 저를 거칠게 왜 이러시냐고. 그래서 이 토끼가 생각해보니까 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이 토끼가 그런 거야. 하나님 저는요 어저께 에덴 저기 그 선악과 근처도 안 갔어요. 저쪽에서 놀았어요. 정말 저는 어저께 저는 절대로 거기도 저는 선악과 따먹지도 않았어요. 너무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 토끼의 목을 꽉 조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서부터 토끼 눈이 빨갛게 되고 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억울하게 토끼는 죽었어요. 정말 선악과 근처도 안 갔는데 아담과 하와의 그 죄의 수치에 그 팬티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토끼는 죽어야 했던 것들이에요. 그런 것처럼요. 이 억울하게 죽었던 이 죄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토끼 가죽으로 아담과 하와를 가려줬던 것처럼 예수님은 한 번도 하나님을 거스린 적이 없는 분이에요. 한 번도 하나님을 거스림이 없던 예수님이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는 인간의 죄의 그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야. 물론 이 가죽옷을 요즘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해석하지 않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한 번도 예수님은 하나님을 거스림이 없었던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의 그 죄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애꿎은 한 마리의 짐승이 피 흘려 죽게끔 되어지고 그때서부터 이제 아담과 하와가 타잔이 돼서 하고 토끼 가죽에 팬티를 입고 이제 뛰어다니기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아담과 하와가 이제 자식을 낳게 되어집니다. 가인과 아벨을 낳게 되어져요. 자, 가인은 장남입니까? 차남입니까? 가인이 몇 번째 아들이죠? 가인이 첫 번째 아들이라고요? 자, 그럼 두 번째 아들은 누구였어요? 아벨. 근데 가인이 아벨을 어떻게 했어요? 죽였어요. 자, 그러면 에덴 동산에 누구누구 있죠? 아담, 하와. 그 다음에 누구 살았죠, 지금? 가인. 세 사람밖에 없죠. 근데 가인이 아벨을 죽였으니까 지금 쫓겨나가죠. 쫓겨나면서 가인이 뭐라 그러죠? 다른 사람이 자기 죽일까봐 두렵다 그러죠. 아니, 누가 있어, 지금? 아담, 하와, 가인, 아벨. 근데 아벨 자기가 죽였어. 세 사람밖에 없는데 누가 자기를 죽여요? 누가 죽이냐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우리가 또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뭐냐? 여러분 성경은 신구약 성경은 인간 역사 속에 일어났던 것들을 디테일한 모든 부분을 다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인간의 역사 가운데 일어난 것의 어떤 사건을 구원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는 것을 발췌한 겁니다. 발췌. 그중에서 골라낸 거예요. 이렇게 골라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을 성경은 기록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낳은 자식들의 이름을 다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특히 여자 이름은 나오지도 않죠. 여자는 그때 당시는 사람으로 취급도 아니 제가 그러는 게 아니라 그때는 그런 그러니까 여자 이름은 나오지도 않는 거예요. 다른 아들의 이름도 기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담과 하와는 여전히 자식을 번성시키고 있었고 그다음에 그때는 근친상간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하급수적으로 사람이 태어났던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중 가운데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을 성경은 기록하기를 원했던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 속에서 가인은 장남일지도 모르고 아닐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안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죽인 그 사건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만 그 앞뒤 사건 속에서 여전히 다른 사람도 여전히
아담과 하와가 자식을 낳고 있었고 여전히 근친상간을 통해서 자손들은 번성되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이 가인이 아벨을 죽인 그 사건 속에서 가인을 내쫓게끔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인은 다른 사람들로 인한 두려움을 갖게끔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서부터 가인은 이제 자기 목숨을 자기 스스로가 지키며 살아가야 되고 먹을 것을 자기가 스스로 공급해야 되며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삶으로 가인이 떠나가게끔 되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런 가인의 삶들의 가인의 문화가 이제 바벨탑 공동체를 쌓게끔 되어졌던 어느 날 하나님은 그 바벨 공동체를 쌓고 있는 그 가인의 문화 속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게 되어져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리로 말하면 무당집 아들이에요. 지금 이 아브라함의 무당집 아들이죠.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그런 데라의 아들이에요. 그런 아브라함을 불러내는 거예요. 자, 뭐냐면 지금까지 이 가인의 문화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가 자기 인생을 먹고 살아야 되고 힘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런 문화 속에 있는 그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하냐. 아브라함, 내가 너에게 먹을 것을 내가 공급할게.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할게. 내가 너를 보호하여 한 민족을 이루어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가인의 문화 속에서는 스스로가 자기 힘으로 자기의 인생을 창대케 하고 번성케 하고 스스로가 복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그런 가인의 문화권에서 불러내서 뭐냐, 내가 새로운 민족을 하나 형성할 텐데 내가 너의 하나님이 다시 되어줄 것이고 내가 너를 창대케 하고 내가 너를 번성케 하고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을 새로운 공동체를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게 되어집니다. 그 아브라함과의 언약의 체결을 우리는 은혜의 언약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뭐냐, 내가 다시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라는 거예요. 되어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구약시대 때 이 고대 중동사회 속에서 이런 이 언약을 체결할 때 약속할 때 이쪽 추장이 있고 이쪽 추장이 있어요. 족장들이 있어요. 근데 서로 싸우다가 휘전협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 족장들이 나오고 이제 이쪽도 하면서 족장들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사람들에서 하는데 어떤 문화가 있었냐면 양쪽이 휘전이나 어떤 언약을 체결할 때 동물을 잡아서 배를 갈라요. 그래서 죽여놓는 거예요. 그래서 쪽에서 갈라놓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이 협정의 약속을 어기게 되어지면 이 짐승이 이렇게 죽는 것처럼 죽게 된다. 저주를 받는다라는 그런 고대의 민속 풍속이 있었어요. 이런 풍속이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염소나 소나 이런 비둘기 같은 것을 배를 갈라놓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이 갈라놓은 그 짐승들 사이에 횃불로 지나가시면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게끔 되어져요. 그 체결하신 그 언약 속에서 내가 다시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 것을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게 되어지고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을 말씀하시는 이 언약을 아브라함과 체결하게끔 되어집니다. 이 은혜의 언약과 더불어서 이제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루어져가는 그리고 다윗, 모세, 다윗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고 신약 속에 그 언약의 성취자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가 다음 주, 내일 7시 반에 우리가 이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신구약 성경을 이 언약이라는 관점에서 한 문장으로 요약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나라와 내일 그 하나님의 언약을 연결해서 우리가 내일 이 얘기를 하고 내일 시간은 끝나게 됩니다. 뭐냐?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이 언약의 신구약 성경이 말하는 이것이 신앙의 기독교의 본질이라면 기독교의 본질이라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가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들 속에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을 내려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정리가 되셔야지 아, 기독교라고 하는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그것을 알고 그 다음날 우리가 화요일날 저녁에 그리스도인의 자유함, 그동안 진리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를 무겁게 했던 종교로부터의 자유함, 율법으로부터의 자유함, 죄의식, 죄책감으로부터의 자유함, 우리를 이 가인의 문화권 속에서 허우적거리게 하는 이 열등감으로부터의 자유함, 이 고난의 문제, 환경으로부터의 자유함을 우리가 다루게 되어지면서 몸을 향하는 적극적인 자유함에 이 성령 충만과 주님과의 교제와 그리고 열심히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다루게 되어지는 이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때로는 우리들이 미혹당해서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지함들 속에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풍성한 은혜가 우리에게 베푸시는 신분과 보장과 특권이 놀라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풍성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한 채 억압당하고 치렁치렁 뭔가에 감힌 부자유 속에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의 이 놀라운 소식보다는 여전히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여전히 범죄하며 쓰러지며 그리고 나약하며 이 가인의 문항 속에 여전히 치우쳐 또 하나님 비교하며 힘들며 무거운 짐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다시 한번 이번 집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베푸시는 신분과 특권과 보장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과 소망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것을 통하여 이 자유함을 선포하며 진리 가운데 성숙함을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집회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번 하나님의 이 화요일까지 이어지는 이 말씀 세미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신앙의 성숙의 자리로 하나님 우리가 서여지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며 내일의 믿음의 성숙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결단이 있는 귀한 집회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모임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늦은 시간 돌아갑니다. 저들의 육체를 강건케 해주시고 이 밤에 평안한 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일서부터 시작하는 삶의 현장들 속에 하나님과 더불어 승리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내일의 모든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지키시고 돌보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